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너만 아는 비슷한 이야기 4월 8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자분들은 빵빵합니다. 왜 빵빵하냐, 저와 함께하면 다 빵빵합니다. 빵 좋아하시는 분들 빵빵빵 좋아요. 메이슈님! 메이슈님! 아! 뭐야? 남자야? 아, 장난이에요. 안녕하세요, 메이슈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닉네임이 왜 메이슈인가요? 전 여자친구가 외국인이었는데, 이름을 그렇게 지어줘서. 아, 외국인이 여자친구였다고요? 아, 여자친구가 네네. 외국인이었다고? 어디? 어디 나라 사람이요? 홍콩 사람이었어요. 홍콩, 아, 메이슈! 이게 무슨 뜻이 있었는데, 네.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 이분 목소리 팟님하고 좀 비슷하다. 팟님 아세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저 수아님 방송을 4일 전에 처음 봤어요. 아, 신입이구나. 네. 저희 방송을 그러면 사연 신청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4일 전에 접하면서 계속 꾸준히 봤던 것 같아요. 회사 점심시간에도 그냥 휴게실에 가서 틀어놓고 혼자 보고. 공포라디오를 많이 보셨나요? 아니면 윤시원 채널을 많이 보셨나요? 윤시원 채널을 많이 봤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고 하다가 이제 멤버십 가입하고 나서 이런 것도 있네 하고 딴 데도 보고. 아, 멤버십 신청하는 데 있어서. 고객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사연은 메이슈님하고 연관된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저희 동네 이야기요. 홍천강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영상에. 아, 그러면 홍천강 얘기는 다음에 하고 메이슈님에 대해 홍천강에 대한 이야기요? 네, 근데 홍천강 익사 사고나 그런 사고는 아니고요. 네네. 다른 마을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제목을 홍천군 북방면에 이제 미스테리한 20대 여자의 죽음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이게 홍천강 북방면 쪽에는 작년 1월인지 2월 첫째 주인지 좀 헷갈리는데 그게 다 떴었어요. 그 재난 문자라고 해서 실종자 나오는 네네네. 그 메시지도 아버지 쪽이랑 제 핸드폰에도 떴었고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캡처해 보려고 찾아보니까 네. 이미 한번 제가 지웠더라고요. 아, 네. 관계 없습니다. 일단. 네, 네. 저희가 부모님이 이제 대전에서 계속 일을 하시다가, 네. 이제 아버지도 정년이 되시고 해서 이제 강원도에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네, 네. 아, 지금 시작하시는 건가요?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아버지 정년을 맞이해서 강원도 홍천에 집을 짓고. 아직 아버지가 정년은 끝난 게 아니어서 주말마다 집을 방문해요. 일요일날 아침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중간에 핸드폰을 들고 나가셔서 전화통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예배를 다 끝나고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동네 이장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소매공리라는 동네에서 20대 여자분이 새벽에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근데 누군가 신고를 했는데 저희 집 위에 도사곡교라고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쪽에 도로 CCTV를 지나가는 것을 누가 신고를 해서 저희 집 창고를 뒤진다고 연락이 왔었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흔쾌히 열어줘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통화를 끝나고 예배를 끝나고 점심을 먹고 저희는 왔는데 저희 집 창고에서는 뭐 소방대원이랑 경찰 대원들이 확인을 했을 때 나오지는 않았고 저희 동네 전체에 이제 그렇게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 집을 다 뒤졌는데 나오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저녁 식사 시간대 실종된 여자를 찾았다고 이제 이장님이 연락을 다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홍천강 송매곡교라는 다리 건너서 가로질러서 이제 다리가 있는데 사람이 놀 수 있는 데 말고 아예 그냥 산길 사람이 이동할 수가 쉽지 않은 동선으로 돌 틈에서 속옷 차림으로 발견이 됐대요. 죽어있는 걸 발견했다고 전해들어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듣고 안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이제 다시 부모님은 대전으로 가고 저는 이제 천안으로 또 일을 하러 가야 돼서 아침 10시쯤에 짐 챙기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저씨들이랑 아주머니들이랑 모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요일날 새벽 2시에 그 여자가 그 집의 CCTV에서 속옷 차림으로 그냥 걸어서 나갔대요 혼자. 그 CCTV 본 내용을 여자분의 아버지가 아침에 확인을 한 거예요. 집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분 아버지께서는 실종 신고를 하고 도로 CCTV들을 경찰이랑 마을 이장님들 분들 막 여러분들끼리 모여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그 도로 CCTV 화면 걸어가는 그 장면이 여러 장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얼굴이 약간 뚜렷하게 나오는 화면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희 동네 아저씨 한 분께서 그 여자분이 그 도로를 지나가는데 표정이 웃고 있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어이 잠깐만. 그리고 저희 집 쪽 다리를 지나가고 그 이후에 행적이 없대요. 도로 CCTV든 어디든 행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발견된 시각은 월요일날 오후 4시 그 정도였는데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저희 그 도서국교 다리를 지나서 갔으면 그 소매국교 다리로 갈 수 있으면 다시 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대요. 그러고 나선 저는 잊고 살았었어요. 이 내용을.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 년도 3월 4일에 제가 이제 눈 수술을 하면서 부모님 집에 그냥 쉬러 왔었고 강변에 낚시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약간 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런데 가면 뭐 잡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희 집 앞에 강이 쏘가리터예요. 그래서 낚시꾼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저씨. 그래서 와 이거 많이 잡으셨네요.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고 아저씨들이 매운탕 끓여주셔서 소주 몇 잔 하다가 근데 한 분 아저씨가 소매교교 마을에 간 근처 마을에 사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홍천 사람이다 하고 그래서 뭐 근데 작년에 뭐 그 이야기 아냐 라고 얘기가 뜬금없이 나와서 그 여자분 이름을 얘기하셨었어요. 근데 그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얘기는 그 아저씨가 이제 소매교교 다리 밑에서 낚시를 하는데 비명소리가 들리셨대요. 갑자기 새벽에. 근데 순간 드는 생각이 반대편에 그 여자가 죽은 그 장소가 있어서 그냥 낚싯대도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저씨가 지도를 피면서 자기 마을 그 테두리가 이런데 어느 집이다라고 표시는 해주셨는데 딱히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나고 근데 그 집이 원래 한 6년 전에 집을 지으셨는데 첫 공사 때 나무가 걸려서 나무를 잘못 빼서 이런 일이 벌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공사 중에 인부분이 뱀에 물리셔서 돌아가시는 사건도 한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집을 지면 목조대라는 게 있는데 목조대가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그게 부러지는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집을 짓고 사신 지 3년 만에 가족의 어머님분이 돌아가시고 그 뒤부터 이제 여자분 행동이 이상하면서 자살 소동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아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대박. 아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잖아요. 네네. 마지막 정도에 이동 경로가 없다고 하는 이 소매 대교에서 여기 반대쪽 다리까지 이동 경로가 없다는 게 CCTV나 뭐 이런 거에 아무것도 안 찍혔다는 거죠. 네네. 그럼 산타워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그 이 소매교교 다리에서 도로를 따라서 저희 여기 왼쪽 가운데 있는 도사교교 있는 데까지는 도로 CCTV에 찍혔었는데 이 넘어가서는 CCTV가 있는 데도 안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와 속옷 차림으로 네 푸운데 그니까요 웃으면서 야 이거 그러니까 낚시터 아저씨가 있던 그 다리에서 마지막으로 CCTV가 찍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 CCTV는 계속 찍혔었는데 네. 여기 다리 건너는 것 모습도 찍혔대요. 네네네. 근데 그 이후 넘어서 아... 여기 터널이 하나 있는데 네. 그 터널 이후로는 찍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거는 그냥 미스테리한 이야기도 맞는데. 귀신일 수도 있지만은 사건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거기까지는 자의로 자기 자신의 뜻대로 움직인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터널로 들어간 게 아니라 터널 위로 이렇게 해서 산으로 올라간. 야, 이 계속 생각해 보니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 네. 워낙 저희 집 쪽에도 홍천강이 흐르다 보니까 사고는 몇 번 있고. 막 119도 가끔 오고 그다음에 그 자장가 타고 너무 깊은 데 들어가지 말라고 여름에는
방송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러고. 와. 근데 이거는 아예 익사 사건이 아니니까. 그렇죠, 익사 사건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사건이죠, 사건. 네. 근데 나무를 잘못 뺐다는 게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종결났거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건 없었나요? 저는 그냥 이 시신만 찾았다는 얘기만 듣고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한테도 물어봤는데 그 집은 아예 이사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에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아예 못 들으신 거죠? 네네. 대박이다 이거. 약간 저희 동네에서도 이장님이나 이런 걸 좀 물어보기가 저는 좀 찜찜하거든요. 네. 그렇죠. 약간 얘기하면 뭐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나 막 이렇게 알아보고 싶은데 찝찝해하실까봐 이미 이사 가셨다고 이야기는 들었고. 궁금하다 진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 여자는 왜? 그러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가. 자살 소송도 몇 번 있었고. 그 전부터. 네. 어머님이 이사 집이 완공되고 사신 지 3년 만에 돌아가셨다 그랬고요. 그거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그 전에 의문투성인 부분을 이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네, 약간 홍천강의 영향도 있겠죠. 네, 그리고 막 뭐라 그럴까? 그 발견된 돌틈이 네. 그 소매공리 마을에서 약간 유명한 돌틈이라고 하기는 하던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는 못 들었어. 근데 거기서 네. 아주 옛날에 그냥 내려오는 전설이 네. 그 돌이 여자를 홀린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오, 난 처녀바위인가? 그건 남자를 홀린다는 거는 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돌이 또 여자를 홀려요? 여자를 홀린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뭐 아주머니들도 많이 돌아가셨다고 하고. 야 이거 대한 소름이다. 각시바위. 각시바위가 남자를 홀리고 여기는 여자를 홀린다. 아니 근데 그 바위가 그 뭐지 돌이 그 낚시꾼분 이렇게 체크했던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 제가 그 네. 이미지 보여주시면 네네. 나무에 가려져 있는데. 아, 잠시만요. 네네 이거 그 이동 경로에서 사진을 보면 발견 장소 점 찍혀 있는 거. 네. 여기에 홀리는 돌이 있다고. 아 여기 근처에. 네 전설로 내려오는 돌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서방바위라는 게 있어요 또. 네? 아, 서방바위라고 채팅창에 올라와서 서방바위. 서방관이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와, 아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홍천에 내려온 지는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네네. 네, 정확히 그건 모르고 주말마다 가니까. 하긴, 저희 부대가 홍천에 있었거든요. 12사단이. 네네. 거기서 그 뭐지, 간부들도 수영해서 많이 죽는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의암댐 그 네. 실종 사건에서도 한 분은 홍천강에서 발견됐다고. 이게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다. 홍천강이 진짜 마가 낀 거다. 이번에 우리가 홍천강 막 세 번 네 번 갔다 왔거든요. 네네. 영상도 좀 찾아봤었어요. 네, 이 정도면 진짜 마가 낀 거야. 근데 확실하게 또 속 시원하게 긁어준 건 없어서 영상이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네 항상 조심하세요 홍천강 가실 때도. 저는 물을 싫어합니다. 물. 네, 물, 네, 항상 조심하세요, 진짜. 물도. 물, 네네. 술은 좋아하시나봐요? 네, 술은 좋아하고요. 근데 본인 말투에 뒤에 이응자 집어넣는 거 버릇 나시죠? 아, 약간 술 들어가면 그래요. 아, 술 들어가면 좀 귀염상이시구나. 그렇진 않은데. 알겠어요. 아, 네. 오늘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항상 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 항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또 사연까지 이렇게 제보해 주셔서 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메이슈님의 사연 들어보았습니다. 홍천강에 대한 미스터리. 서방바위라는 게 진짜 있어요? 서방바위?
있어 없어? 집사람이 시연이 신문 보고 싶다고 귀신 잡아다 당신한테 집에 강요시켜. 사사당이 안녕하세요. 네, 들나요? 네, 들려요. 아, 네, 다행이네. 네. 여보세요? 네. 됐어요. 오, 이제 됐다. 네. 험난하네요. 지금도 이상하긴 한데. 손이 이상한가? 바꿔야 되나? 아니, 이제 무전기가 됐어요. 생각과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맞춰야지, 이제는. 이제부터는 전쟁인 것 같아요. 좋아요. 제보자님, 일단 지금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그, 빙기나 목유병 걸리셨을 때, 그때가 네. 언제 적이에요? 목유병 진단을 받은 적은 없는데, 네네네. 목유병 증상처럼 왔던 때가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이요. 근데 그거. 20년 전쯤, 네. 그 당시에 기억이 안 났나요? 그러니까 막. 그 이상한 행동을 할 당시에는 기억이 안 나요. 오, 좀 섬뜩했겠다. 저는 저번에 그거를, 오늘 자기 전에 왜 이거에 관심을 갖냐면, 자기 전에 그 디즈니 채널에서 하는 문라이트를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 주인공도 초반에는 그 목유병 막 자고 딱 눈 뜨면 이상한 데서 눈 뜨고 하는 거 장면을 보고 껐어요. 그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눈 딱 떴을 때 이상한 장소에 있거나 뭐 했을 때 좀 많은 공포감이 막 몰려오나요? 네, 엄청 그렇죠. 왜 그럴까 싶기도 하고, 네. 그걸 몇 년 정도 겪으신 거예요? 이 아파트에 살 당시에 한 2년 정도 겪었었어요. 찐소름이다. 혹시 막 그 문도 잠그고 막 족쇄도 차고 막 그랬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네. 그때 어렸었으니까 그냥 내가 좀 이상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가족들한테 제가 무슨 행동을 했나 그걸 들어봤을 때 좀 이상했죠. 네. 일단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제보자님. 네. 네. 그 긴장하지 마시고 바로 시작해 주세요. 네. 네. 큐. 제가 처음으로 무서운 일을 겪었던 일인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경기도에서 서울로 전학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저는 서울에 위치한 복도시 아파트 13층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저는 목유병 진단을 받은 적은 없지만 목유병 같은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든 뒤로 한 번도 자기 시작한 자리에서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거실에서 자면 제 방에서 일어나거나 제 방에서 자면 안방에서 일어나거나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었는데요. 이사간 내내 그런 일이 계속 이뤄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생전 처음 가위에 늘리게 되는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한번 자면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든 쉽게 정신이 든 적은 없었는데 그날따라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눈과 정신은 잠에서 깬 상태인 게 확실했는데 몸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개가 들어지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눈만 대굴대굴 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침대 밑에서 손이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하얀 손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제 손목을 확 낚아챘습니다. 깜짝 놀랄 틈도 없이 저는 그 정체물을 손에 이끌려서 침대 밑으로 떨어졌고 그대로 현관 앞까지 질질 끌려갔습니다. 신발장까지 끌려간 뒤에 저는 기절하듯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식구들의 분주한 소리에 정신이 들었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이상한 꿈을 꿨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뜨기 전까지는요. 근데 눈을 뜨자마자 공포감이 확 밀려들었습니다. 제가 눈을 뜬 곳은 바로 현관문 앞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었고, 저는 늘 예민해 있었고 짜증스러운 아이가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진짜 귀신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일찍 잠이 들었는데, 또 그때처럼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때처럼 눈만 빙글빙글 돌리면서 공포에 질려 있었는데, 뭔가 무릎이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신히 고개를 들어서 제 무릎을 봤는데, 온몸이 새하얗다 못해 시퍼런 할머니가 등을 돌리고 앉아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누구지? 하고 생각하는 찰나 그 할머니가 제 쪽으로 몸을 돌려서 제 얼굴 쪽을 향해 재빠르게 다다다다 하고 기어왔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말 또렷하게 무언가 형상을 본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일이 있었지만 까맣게 그 일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된후 가족들과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예전에 내가 몽유병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언니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니는 그때 사춘기 때문에 늘 컴퓨터를 하느라 새벽 늦게 잠들곤 했었는데, 제가 밤중에 뭘 하는지 계속 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주 하던 행동이 제가 눈을 감은 채로 일어나서 거실로 나와서 식탁으로 올라가서 바닥으로 뛰어내리고, 식탁으로 다시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다시 식탁으로 올라가서 바닥으로 뛰어내리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가 엎어져서 잠을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언니도 그 당시에 무서워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났고, 항상 제가 병인가 뭔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를 들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뭔가 오싹하면서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전학을 갔을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돌던 소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사가기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에서 저희 동에서 어떤 할머니가 뛰어내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거는 저희 부모님도 알고 언니도 알고 다 아는 이야기였는데 저는 전학을 갔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저를 놀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도 아시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연결이 되면서 할머니 영가를 봤던 그 상황이나 제가 뛰어내렸던 그런 상황이 연결이 되면서 정말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저는 그때와 똑같은 13층 복도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더 무섭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랬습니까?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보자님 그거 다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 귀여워. 아니, 근데 그좀 그좀 친구한테 들려주는 시기에 대한 그런 느낌으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너무 떨려가지고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당황하다가 떨리는 거. 까먹을까 맞아, 맞아. 못해서. 네. 아, 근데 진짜 준비한 거는 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 아, 근데 떨린 게 보여서. 아, 진짜요? 아니, 근데 그썰 하나 푸는데 우리가 또 연습하고 연습할 수는 없잖아. 뭐 썰꾼들도 아니고 자기가 겪었던 진짜 사연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네, 근데 부분에서. 진짜 제가 너무 겪었던 100% 실화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추운데 또 나와주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나는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고맙고 추운데 나와서 해주는 것도 고맙고 그 전에 또 이렇게 적어서 정리해준 것도 너무 고맙고 근데 이제 그 이사 오고 나서부터는 뭐좀 그런 그러니까 그집
집을 떠나고 나서 똑같은 네. 일을 겪은 적이 한 번도 없죠.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그 이상한 일은 겪은 적은 많아요. 그러셨구나. 그럼 사연이 네,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되게 많은데 하나 네. 조금 짧은 거 해도 될까요? 그럼 뭐 해줄 거예요? 조금 이거 조금 미스테리한 일인데 얼마 안 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조금 좋아요. 그러면은 무서운, 그거를 네. 그걸로 해주세요. 그걸로 친구한테 저요? 들려주듯이 말, 예를 들면 어떤 거 말 놓자 말 뭐라고요? 말 놔봐 그래 그래 그러니까 친구한테 얘기 이 친구 버전으로 한번 해보자. 친구 버전 친구 버전으로? 아이 존댓말 하지 말라니까. 알겠다 시원아. 그래 넌 뭐니? 아 사라당? 그래 사라야. 나 사라당이다. 그래 사라야 그 친구한테 얘기 들려주지. 이번에는 한번 좀 그 편하게 한번 해보자 우리. 네 편하게 할게요. 아니 반말 하라니까. 아 이거 사연도 반말로요? 그 이거 너가 잘하잖아? 너가 잘하면 이거 코너로 만들게. 친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아 진짜 이번에 너가 잘하면 반말 이야기 내가 코너 하나 만들게. 정말로. 아 그럼 이건 반말로 해볼게요. 아니 지금부터 해. 알겠어. 그래 그럼 떨지 말고 괜찮지? 좀 나아졌어. 좋아 그럼 한번 들어보자. 자 그래. 시작할게. 큐. 이게 내가 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 직장이 전면이 벽으로 된 유리로 돼 있는 벽이었어. 근데 나랑 팀장이랑 사장 이렇게 세 명만 있는 작은 회사였거든? 근데 이 사무실이 에어로빅실로 있었던 그런 사무실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거울로 된 벽이다 보니까 손자국이 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출근 직후 그리고 퇴근 전에 한 번씩 꼭 닦아줬어. 항상 잘 닦아줬는데 어느 날 주말을 지내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큰 제일 큰 벽면에 아기 손자국이 엄청 많이 나 있는 거야. 내 무릎 정도 되는 위치쯤에 3살쯤 되는 엄청 작은 아기 손자국이 한두 개가 아니고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옆으로 쭉 나 있던 거야. 그래서 주말에 격주로 당번이 있어가지고 손님이 자주 오는 회사라서 주말에 손님 아기가 온 줄 알고 당직이었던 팀장님한테 혹시 손님으로 아기가 왔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뭘까? 하다가 거울을 깨끗이 닦았는데 오후에 다시 화장실에 가려고 나가다 보니까 아기 손자국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인식한 후로 계속 그 손자국을 닦았는데 며칠 동안 계속 그 손자국이 닦아도 조금 지나면 또 손자국이 있고 닦아도 또 손자국이 있고. 그래서 어느 날은 팀장님이랑 사장님이 다 회사에 안 나오시는 날이라서 나 혼자서 사무실에 있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뭐 설렁설렁 이어폰 들으면서 노래 듣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무실에 자동문이 이렇게 저절로 열리더라고. 그래서 그 열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전체가 거울 벽이니까 거울로 손님이 왔나? 이러고 확인을 했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자리에서 딱 이어폰을 빼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아기 웃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그래서 너무 뭐 이상해가지고 건물에 돌아다니는 아기가 잘못 들어왔나 싶어가지고 입구 쪽으로 갔는데 거울 벽이 보이고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갑자기 사무실 벽에 다 아기 손자국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나 있고 그 책상 위도 손자국이 잘 나는 유리로 돼 있는 건데 거기에도 아기 손자국이 다 이렇게 나 있었어. 그래서 바로 사장님한테 전화하고 오실 때까지 밖에 서 있으면서 아 너무 무섭다 이러고 그러고 얼마 뒤에 퇴사를 했다. 네. 했어. 여기까지입니다. 아니야 잘했어. 너 오히려 너 반말로 하니까 더 몰입감 있는데? 아 고맙다. 아니 근데 지금 어색해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근데 마무리만 했다라고 해서 퇴사했다. 했다.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한 게, 그, 부장님이랑 사장님이랑 다 있을 때, 그런 아기 손자국이 계속 났었는데, 정말 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장님이 그 뒤로 한 1, 2주 후에 퇴사를 하셨거든요? 그 뒤로는 그 손자국이 안 났어요. 부장님이 문제였나? 뭐지? 잘 부장님한테 모르는데 붙은 되게 그거였나? 너무 미스테리하고 그때 사진도 막 찍어놓고 그랬었는데 지금 핸드폰을 많이 바꿔가지고 없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래, 이거. 그래. 아니, 와, 아니, 오히려 반말로 하니까 되게 좋다, 요. 그렇구나. 그치? 그래. 아니, 또, 근데 반말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좀 이쁜 반말이다. 고마워. 그래. 혹시 그래. 너, 근데 미안한데 너몇 살이야? 1214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니,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잘 들리나요? 아니요. 안 들려. 아니, 그거 있다. 그거. 유튜브 녹화로만 보신 분들이 저에 대한 좀 선입견이 있더라고요. 좀 양아치 같고, 폰파리 같고, 그 다음에 뭐 중고차 잘팔것 같고, 그 다음에 약팔것 같고, 그약 빨고 있고, 좀 이런 좀그 싸가지였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아니, 근데 그 제보자님 그 썰이 네 가지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네 개가 세계관이 다 다른가요? 세계관이 아니라 시대별이 다 다른가요? 네, 좀 달라서, 네. 그, 좀 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해야 될까 하다가, 통합시켜 줄수 우선, 있나요? 두 가지는 통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만 오늘은 좋아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좋아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어떤 종류의 내용인가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있었던 일로 이제 귀신을 보게 된 중학교 때? 후에, 네네. 뭐 분신사가 하다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중학교 때 일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풀어드리는 걸로 하고, 오케이. 그게 이제 다음 얘기구나. 네네네. 오케이. 이때는 이제 대학생 때쯤에 이제, 귀신을 이제 안 보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 귀신 안 보게 된 계기. 네네네. 이거 좋은 자료 되겠다. 왜냐면, 네. 그, 썰 푸시는 분들께서 귀신을 봐가지고 되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경험을 좀 어느 정도 합치다 보면은, 아, 이게 좋은 또 자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좀 너무 신기한 일화였어서, 이거를 좀, 어디 무당한테 가서 한번 여쭤본 적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귀신이 안 보이고 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막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는 그분의 이제 도움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 이러면서 약간 수호신으로 오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신기하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인데, 이제 좀 자랑도 할게요. 좋아요. 그 목에 가래가 많이 끼는 것 같아요. 물좀 드시고 오세요. 긴장 많이 하셨었나 봐요. 네. 앞에 분들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이제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유,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긴장하지 마시고. 2만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부럭 누나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제보자님 그러면 우리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물안 드셔도 되겠어요? 근데 제가 네.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계속 이렇게 가래가 끊은 거라서. 왜그 진작 얘기 안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네.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경기도 쯤으로 이제 이사를 왔을 때 일이에요. 이사를 이제 올 때쯤에 이제 다 같이 이제 방을 한번 보러 가자 이래가지고 집을 보러 갔는데, 그때 또 이제 예민해져 있던 상태라서 기척도 느끼고 이제 좀 무언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아, 여기 귀신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로 이사 안 오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가족분들이 굉장히 아,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무시를 하시는 거예요. 불교시고 이제 좀 무당 분이 이제 친척분으로도 계신데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수 있는 집은 여기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사를 왔거든요. 이사를 왔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제방 앞에서 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 불편한 느낌은? 이랬는데 제 방문 앞에 항상 서 있던 남자 귀신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귀신을 느끼는 그 방법이 좀 이상한 게, 다른 사연자나 아니면 무당처럼 이제 바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제 옆눈 시야로 봤을 때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게 보이거나 아니면은 옆에 막 발이나 아니면 다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당연히 오빠일 줄 알고 고개를 딱 들어보면 아무도 없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밤한 1시에서 3시 정도쯤 되면은 방문이 이제 천천히 스스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되게 문고리가 이렇게 딸깍딸깍 거리다가 이렇게 문이 이렇게 쓱 하고 열려요. 그래서 뭐지? 하고 가족이 문을 열었나? 해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고 다 자고 있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척으로도 계속 느껴지니까 자꾸만 방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약간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문을 등지고 컴퓨터 생활을 하는데 자꾸 기척이 느껴지니까 신경이 쓰여가지고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약간 좀 약간 귀신한테 익숙해져 있던 상태여가지고 들어오고 싶으면 문을 열어주고 문을 닫고 생활하고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좀 어그로를 끈다고 해야 되나? 자꾸 문을 이제 열어서 들여보내주면 한 1시간 정도 뒤에 보면 또 거실에 가 있어요. 거실에 가 있다가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방 안으로 이제 들어오려는 약간 그거를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 왼쪽. 그래서 아 짜증난다 이러면서 그냥 친구들한테 그냥 아 우리 집에 귀신이 하나 있는데 남자 귀신이 하나 있는데 약간 변태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아내 방문 앞에 누가 자꾸 서 있는데 너무 짜증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가족들은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무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오빠가 귀가 엄청 약하셔서 가위에 많이 눌리시거든요. 저희 오빠가. 근데 이제 오빠가 딱 제가 말한 그날 가위에 눌린 거예요. 가위에 눌렸는데 방 바깥에 정말 누군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가위가 눌렸는데 소파를 지나서 거실로 오더니 막 자기 손을 막 쪼물딱쪼물딱 걸렸다는 그런 가위에 눌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런 말 하지 않았냐 귀신 있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오빠는 좀 믿더라고요. 그런 일화가 있었고요. 이제 계속 그 귀신이 관심을 제가 안 주니까 베란다 쪽으로 와가지고 그 베란다에서 얼굴을 이렇게 딱 붙여놓고 톡톡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약간 유리문을 이렇게 톡톡 이렇게 두들기는 소리? 약간 그런 소리를 내면서 얼굴을 이렇게 딱 붙이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변태인가 보네? 이래서 그냥 제가 커튼을 이렇게 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아, 관심을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아 우리 집에 약간 애물단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닐 시절이었는데 너무 학교 가기가 너무 귀찮아서 이사를 왔더니 이제 왕복 5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기 싫어서 이제 자체 휴강을 때리고 친구랑 이제 행아웃으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들고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기척으로 제가 귀신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방문 앞에 서 있던 귀신이 갑자기 막 벽을 타고 천장을 막 기어다니면서 빠르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야? 이러고 뭐야 이 미친 새끼 왜 이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한 10분인가? 계속 미친 듯이 이렇게 약간 도망다닌다는 그런 느낌으로 되게 미친 듯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이상한 소동이 잠잠해지더니 기척도 안 느껴졌는데 누군가가 제 등을 이렇게 쓸어내리는 그 기분을 이렇게 느꼈거든요. 제 등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쓰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랑 사는 1년 동안 그랬던 경험은 한 번도 없었는데 누가 제 등을 이렇게 계속 쓰다듬어서 무서워가지고 으악! 되게 엄청 떨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귀신의 기척이라던가 옆눈으로 봤을 때, 옆 시야로 봤을 때 이제 귀신을 본다던가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재밌다는 게 아니라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동안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엄마랑 이제 할머니랑 이제 세 명이서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말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아, 나 이제 귀신이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저희 할머니랑 엄마랑 갑자기 이제 말을 딱 끊으시더니 나 오늘 할아버지 꿈을 꿨다? 이러는 거예요. 저의 돌아가신 할아버지 꿈을 꾸셨대요. 이제 할머니가.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걸 들으시더니 어? 나도 아빠 꿈을 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다 어떤 꿈을 꿨는지 물어보니까 두 분 다 똑같은 꿈을 꾸신 거예요. 저희 엄마는 친구분들을 데리고 오셔서 이거 봐 우리 딸내미가 진짜 아득바득 살아가지고 돈 엄청 잘 모아서 산 첫 마련한 집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정말 고생 많았다 이러면서 한참을 되게 쓸어 만져주셨대요. 그러고 저희 할머니께서는 되게 정정한 차림을 하신 할아버지가 들어오셔가지고는 이제 고생 안 해도 된다면서 거기서 행복하게 지내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손을 이렇게 어루만져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의 등을 쓰다듬어 주셨던 분이 귀신이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가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네 사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네. 네 제보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공포 라디오 보면서 한 번쯤 이 사연을 물어보고 네. 좀 듣고 싶다 약간 이런 아니 말해주고 싶다. 그 그런 뭐지 저는 보통 그 공포 라디오나 이런 데 사연 제보할 때 좀 신기하잖아요. 이런 게 나만 겪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신기해서 네. 제보한 건지 아니 나하고 똑같은 생각인지 궁금해가지고 나도 이제 써볼 때 나만 겪은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나하고 겪었던 거를 같이 혹시 이런 걸 겪은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여기 이제 무당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니까 네. 제가 물어봤던 분은 이제 한 분이신데 이제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가 싶어서 사연을 신청한 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아는 사람들이 또 이제 네. 댓글을 달 수 있으니까 네네. 마무리가 좀 그 마무리가 좀 빠르게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 네. 되게 그 지금은 귀신이 이제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네네 완전히 안 보이기도 하고 네 잘 됐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어 30대예요? 네. 아 아니요 20대인데요. 아니 지성이 30대 정도처럼 이제 꽉 찼다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20대 중반? 아, 후반이요. 어, 뭐야, 그러면 30대라고 해도 되는데. 아, 민감하구나. 아무튼 그래도 귀신이 안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다.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천장을 기어다니던 변태 귀신도 안 보이고. 그래요. 그래요. 혹여라도 여러분들 또 이런 경험 있으신 분도 있으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그래요. 우리 제보자님 또 목이 아프신데 이렇게 제보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아, 그러면 저희가 그 중학교 때 그 썰은 언제 들어볼 수 있죠? 뭐지? 택디미녀님, 본인이 본인을 택디미녀라고 하셨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 본인이 본인 닉네임을 스택디미녀라고 했는데 왜죠? 아, 이게 제가 카트라이더로 하고 있는데 본인이 본인을 생각했을 때 네. 약간 좀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요? 애들이 그냥 첫인상 봤을 때 세 보인다고 하긴 해요. 목소리가 또 목소리도 세 보여요. 담배 아니 근데 뭐 그게 아니라 약간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이건 섹시한 게 아니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건 섹시한 게 아니라 존내 강해 보인다. 좀 이런 걸크러쉬 같은 느낌?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본인이 그러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좀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겉으론 강해 보이는데 멘탈은 순두부라서. 아, 좀 여린 그거구나. 에이.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뭐 이런 분들이 또 되게 많이 순수하시더라고요. 순수요? 아, 순수하진 않구나. 좋아요. 어떤 사연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제 2년 전에 네. 방에서 이제 봤던 여자 귀신에 대한 썰을 푸는 건데요. 이게 좀 썰이 많이 길어요. 네. 이 애를 보고 나서 좀 저의 정체를 좀 알게 된 계기라 해야 되나? 저는 그냥 통화 몇 마디 하니까 정체를 알 것 같은데. 본인 좀 오래 걸리셨네요. 네, 그 정체에 대해서 한번 저희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큐! 제가 그 2020년도에 겪은 일이고요. 제가 그때 당시 저는 23살이었어요. 그 제가 원래 필리핀에서 6년 동안 유학을 하다가 한국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때 제 방에 들어놓을 가구들이 많아서 이제 방 배치를 많이 했을 때인데 침대도 좀 이게 일단 방 구조가 많이 길게 했어요. 이게 침대도 막 가로로 놓고 제 침대 바로 앞에 행거가 있고 오른쪽에 화장대랑 장롱이랑 피아노 뭐 이런 식으로 있었거든요. 좀 좁게 설정해놨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정착하고 나서 몇 달 안 됐을 텐데 제가 이제 자고 있는데 누가 이제 머리를 꾹 누르고 몸을 막 붕붕 뜨듯이 막 좀 제 몸이 뜨는 느낌을 들면서 가위를 좀 늘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 침대 앞에 바로 행거가 있다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긴 검은색 물체가 막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이걸 보고 뭐지? 계속 이랬는데 뭔가 여자 같더라고요. 여자 같아가지고 근데 얘가 항상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제가 이제 오른쪽에 장롱하고 피아노가 있다 했잖아요. 거기에도 서 있어요. 그래서
진짜 겁나 무섭네 이러면서 막 대벽을 떠나서 새벽 내내 잠 못 잘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 일 겪고 나서 그냥 내가 기가 많이 안 좋아졌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는데 제가 이제 그 3월 달이었나 4월 달에 이제 대학교를 가려고 이제 봄 가디건을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장추가 하나가 떨어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방 나가면 바로 옆에 수납장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수납장에 이제 반지꼬리가 있는데 반지꼬리를 딱 꺼내고 단추를 수선을 했겠죠. 이제 수선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반지꼬리를 이제 넣으려고 수납장으로 갔는데 그 수납장 가운데에 이제 거울이 하나가 있어요. 그 거울이 이제 그 저희 집 거실 화장실하고 언니 방을 딱 비추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그 화장실에서 갑자기 그 긴 물체가 제 방에서 항상 봐왔던 그 물체가 언니 방으로 딱 슉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한동안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언니가 소파에서 과자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언니한테 딱 보면서 언니 방에 검은색 물체가 딱 들어갔다? 뭐지? 이거 나 요새 귀신 보는 것 같아. 하니까 언니가 무서워 무서워 하지마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이제 말았는데 이걸 보고 나서 2, 3일 있다가 저희 집 거실에 그 안마 의자가 있어요. 안마 의자가 있는데 제가 안마 그 한국 오고 나서 방에서 잠에서 못 잤거든요. 가위도 눌리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안마 의자에서 그때는 많이 잤었어요. 또 안정이 되기도 하고 이제 시원하기도 하니까 저기에서 많이 잤었는데 그때 안마 의자에서 이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또 그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그 목은 막 고정이 돼 있고 몸은 붕붕 떠있는 또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안마의자를 하고 있으면 몸이 고정이 될 텐데 막 몸이 붕붕 뜨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 좀 또 시작이네. 또 이러면서 계속 한탄하고 있다가 잠이 들어서 꿈을 꿨는데 그때 꿈에서 저는 거실 화장실에서 이제 샤워를 하려고 채비 중이었고 저희 언니 방에서는 언니랑 어떤 젊은 부부인가 친구들인가 모르겠는데 그 세 명이서 막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언니 방에 전신 거울이 하나가 있거든요. 전신 거울이 있는데 제가 항상 봐왔던 그 여자가 진짜 정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거울에 딱 거울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옆모습만 비추면서 진짜 입술은 빨간 게 진짜 씩 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막 엄청 웃으면 입꼬리가 귀에 걸린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딱 그렇게 저에게 옆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말하면 저도 무서운데 막 언니한 그 꿈에서 언니한테 화장실에서 그 언니 일로 와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니가 알았어 갈게 이렇게 말하면서 안 오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2년 또 이제 꿈에서도 이 지랄이네 이러다가 너무 화가 나기도 하는데 무섭잖아요.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일로 와봐 이거를 총 3번을 불렀는데 그 여자가 두두둥 하면서 그 여우괴담처럼 이제 막 계속 클로즈업 되는 그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얼굴이 화면에서 꽉 채울 때쯤에 꿈에서 깼어요. 깨가지고 진짜 이런 악몽도 적당히 꿔야지 또 이 지랄이네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일어났죠. 그러고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저랑 그때 친했던 이제 그때 당시에 28살인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한테 말을 했어요. 나 요새 귀신 보는 것 같아. 근데 이 귀신이 내 꿈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언니가 이제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주고 나서 아, 너 진짜 무서웠겠다 이러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서로 이제 집에 갔겠죠. 집에 가고 한 2시간 있다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언니한테 전화가 와서 들어보니까 야, 나 네가 말한 그 귀신이 내 꿈에도 나온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러니까 꿈에서 자기가 자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날 찾지 이렇게 말하고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근데 그 언니 너무 졸려가지고, 아, 뭘 하는 거야? 이러면서 다시 자려고 하는데, 그 언니가 프렌치 불독을 한 마리가 키우거든요? 걔 이름이 둘인데, 그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둘이가 계속 그 여자를 보면서 이렇게 짖더라고. 꿈에서도 짖었는데, 내가 꿈에서 일어나 보니까, 둘이가 거기 보면서 진짜로 짖고 있었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걸 말해가지고 이 언니한테 영향을 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 언니가 기가 엄청 약한 언니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말해가지고 이 언니한테 얘가 붙었나 싶어가지고, 저 아는 지인 중에 이제 친한 무당 오빠가 하나 계세요. 그 오빠가 천성 쪽이신데, 그,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도 그 오빠한테 이제 사주나 이런 걸 많이 봤었어요. 봤었는데 그 오빠가 항상 얘기하시는 게, 너 뒤에 계속 조상님이 보이시는데, 너 한국 언제 와? 너 한국 오면 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한국 정착도 했겠다. 이것도 질문해보자 해가지고, 갔어요, 그 오빠한테. 그 오빠는 수의학 쪽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일단 내가 이런 거본 것도 있고, 일단 나 사주나 일단 봐줘.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똑같이 그 오빠가, 일단 너 신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신명 테스트 받아보지 않을래? 라고 해가지고, 저는 돈도 없는 완전 찌질이어가지고, 이제 나돈 없어. 돈 드는 거만 할래. 이러니까, 아, 돈안 든다고 자기가 다 해주겠대요. 그래가지고, 그 오빠의 신아버지라고 하시죠? 신아버지께서 도와주셨어요. 이제 그 어떻게 봤냐면, 그 천성 쪽에 있는 그 신들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신들이 갖고 있는 특정의 물건들을 맞추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아, 설마 내가 신기가 있겠어? 하면서 가볍게 봤는데, 다 통과를 한 거예요. 신명 테스트를. 이것도 무당의 90%가 다 통과를 못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저는 무당 해야 돼요? 하니까, 무당 해야 돼. 근데, 너네 부모님한테도 설득해야 될 테고, 비용도 문제고, 그냥 2년 정도 시간 두다가 해봐. 이러는 거예요. 네가 진짜 다 신을 다 안고 그런 마음가짐이 됐을 때, 그때 받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제가 그 신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제가 그 봤던 귀신이 뭔지 하고 여쭤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귀신이 여사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흔히 아는 그 사자, 그 저승자가 그런 거는 남자에다가 검은색 가세 쓰고, 막 검은색 막 한복 같은 걸 입고, 막 이렇게 막 죽은 사람 데려가는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사자라는 게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이게 좀뭐 나쁘게 죽은 귀신들이 막 검은색 형체로 보인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한테 따라 들어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너가 뭐 장례식을 갔던가? 그런 거에 막 따라온 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한국 오고 장례식을 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한테 따라왔는데, 그 얘가 나한테 왜 따라온 거냐? 물어보니까, 너가 일단 뭐, 이게 무당팔자면 귀신이 잘 붙는 사주기도 한데, 그널 따라 들어온 거야. 근데, 너를 보니까, 네 외할머니 있지? 외할머니께서 너를 항상 불쌍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지금 도닦은 양반들이랑 이 신들 저 신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너가 힘들 때마다 너를 지켜주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널못 뽑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한테 해를 못 끼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이제 비유를 대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인데 이 사자가 이 나무를 뽑아버리면 얘한테 안 좋을 거 아니까, 너는 나중에 진짜 너는 신 받으면 엄청 크게 될 아이고 돈방 속에 앉은 아이야. 그래서 이 사자가 너를 뽑아버리면 얘는 당연히 해를 입을 거 아니까, 해를 못 끼치고, 그냥 지기만 주고 간것 같다. 근데 이제 얘는 너 여기 오고 나서 안 보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신명 테스트 받고 난 이후로부터는 걔가 안 보였어요. 그 여자가 아예 안 보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한 2일 있다가, 그 다음 연도 21년도에는, 그, 막, 책동저고리 가지고, 뭐, 차 타고 어디 가는 꿈, 이런 것도 꾸고, 막, 별거 다 꿨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연초에만 살짝 그러다가 이제 괜찮아졌는데, 이번 연도 들어서고 나서 점사 보는 꿈이라든지, 또제 방에서 4명의 귀신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신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순간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떠오른 게, 또 2년 정도 두다가 받으라 했잖아요. 근데 저 지금 25살인데 2년 지났잖아요. 뭔가, 이게 뭐 딱딱딱 맞아가지고, 제가 다른 분께 신점을 봤는데, 그 분께서, 제가 또 그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도 똑같이 여사자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제가 신줄이 있는 건 맞고, 이번 연도 안에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겪은 얘기는 여기까지고, 그냥 신기해서 한번 제보해봤어요. 아, 네. 그치? 그래서 본인은 그 길을 가실 겁니까?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새는 그냥 안 가려고 5월 달에 그 친한 언니가 한 명 있거든요. 네네. 친한 언니랑 같이 절 가가지고 계속 기도 올리는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눌러볼까 그냥 좀 노력하려고 계획 잡고 있어요. 노력하려고. 근데 진짜 안 가는 게 맞아요. 되게 힘들어 가면. 알아요. 그리고 물론 본인이 뭐 지금 꿈이 있잖아요. 아직 나이가 25살이니까. 그 꿈을 다 포기해야 돼. 나 지금도 이게 제가 신점 볼 때도 항상 얘기하시는 게 제가 뭐 인복이라든지 뭐 재물복이라든지 뭐 금전복 막 다 없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있는데 막 신점 볼 때마다 이거 네가 다 그 신령님들께서 다 맡고 계셔도지 안 될 거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진짜 존나 못됐다. 사람을 왜 악에 바치게. 와.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신령님보다 더 큰 신이 뭐냐면 네.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명언. 예, 그 열심히 하세요. 그거 실패했다고 그 길 가지 말고 한 번 더 도전해보고 두 번 도전해보고 세 번 도전해보세요. 진짜 가지 마세요. 네, 진짜 안 가려고요. 진짜 멋있어요, 그런 거. 좀 어느 정도 뭐 진짜고 가짜고를 떠나서 그 정해져 있는 거를 극복하는 게 또 인간이고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그거 용기 있는 말에 박수 칩니다, 진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또 이렇게 또 나중에 가서 어떻게 변했는지 네. 소식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나중에 전해드릴게요. 네, 꼭 붙으면 바로 또 얘기해주고, 뭐, 안 붙었어도 네. 창피한 거 아니니까 다시 도전하고 있다, 라는 거 한 번씩 해주시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사연 제보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걸 공감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 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네. 네, 이겨낼 수 있겠죠? 그죠? 저는 뭐 그 사람들이 뭐 가짜다, 뭐 무당이 거짓말 했네, 이런 걸 떠나서 도전하려고 하는 게 더 멋있어 보여요. 도전하는 거. 아, 근데 좀 그런 오기 있지 않아요, 형아들? 야, 넌 안 돼. 넌 안 돼. 이랬을 때, 진짜 막 독기 오르는 거. 왜 안 돼, 씨.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않나? 나도 흉가 방송했을 때 좀 독기로 했거든. 야, 윤시현, 너, 니가, 뭐, 흉가를 간다고 많이 했어. 너는 언젠간 주작해. 너는 언젠간 할 거야. 라고, 물러나고 있지만. 넌 언젠간, 나락에 막 이렇게, 너 오기로 이렇게 바득바득 버티고 있는 거. 오기로. 난 절대 낚시줄 따위 땡기지 않아! 빰빰빠라바빰빰.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는 좀 그런 게 있어. 진짜 계속 실패하고 실패했을 때, 아, 난 진짜 안 될 놈인가? 라고 생각할 때.
사고라 언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가워요. 들리세요? 어, 네네. 잘 들려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쑥스러움. 네, 약간 어색하신가 봐요. 네. 조금 어색하네요. 영상으로만 보다가 목소리 들으니까. 아, 그래요? 영상 목소리하고 지금 통화 목소리가 좀 어떻습니까? 아, 근데 영상으로 들었을 때는 좀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하던 목소리만 기억이 나가지고 전화통화로 들으니까 되게 차분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원래 제가 좀 스윗하고 제가 내쫓았어요. 좋아요. 그 우리 제보자님 그 어떤 사연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제가 살면서 뭐 귀신을 본다거나 무서운 일을 겪었던 적은 딱히 없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무서운 거랑 조금 관련이 될 만한 일을 두 가지를 겪었어요. 네. 이게 두 가지인데 두 개 다 이제 방송 촬영에 관련된 건데요. 네.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저를 뽀뽀뽀 같은 거나 뭐 아역 배우로 내보내고 싶어 하셔가지고 뽀뽀뽀. 네. 저 죄송한데 그 나이 공개되나요 혹시? 네. 몇 살이세요? 살입니다. 뽀뽀뽀 세대구나. 네, 지금, 유치원 가기 전에 열심히. 딩동댕 유치원 막 이런 거. 맞아요. 또 동년배네요 거의. 근데 이분하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그 몰입도를 위해서. 네. 혹시 반말로 진행해도 될까? 반말. 아니 서로 반말하는 거 어떠세요?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 약속대로 반말로 한번 친구한테 들려주는 얘기인 것처럼 한번 할 수 있겠지? 해볼. 친구야. 우리는 친구고. 아니 리딩하자 리딩. 아이고. 우린 친구고. 네. 나는 그냥 동네 오빠고 이제 애들이 모였어. 거기서 친구들한테 들려주는 이야기야. 알겠지? 응. 좋아. 자, 그러면은 시작할 테니까 떨지 말고 바로. 96년도에 내가 한 6살쯤에 거평프레야라는 곳 CF를 찍었었는데 그게 토이 월드였나 토이 랜드였나 이름이 조금 헷갈리고 기억이 확실한 거는 이제 그때 웨딩키치랑 바비 인형이 좀 유행을 했었어. 그때 CF는 나만 찍은 게 아니라 이제 쇼핑하는 장면 같은 거 촬영한다고 아이들 수십 명이랑 엄마 아빠랑 같이 와서 촬영을 하고 나도 이제 엄마 따라서 같이 갔는데 갈 때 아빠는 바빠서 이웃집에 있는 쌍둥이 남매의 차를 좀 얻어 타서 같이 촬영장에 갔어. 근데 사실 그때는 촬영한다는 개념은 크게 없었고 카트 같은 거 끌고 장난감 원하는 걸 막 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하니까 신나서 이제 그런 거 촬영하고 근데 이제 이게 촬영이니까 그 장난감을 진짜 사는 게 아닌데 산다고 착각을 해서 울었던 애들은 너무 울어서 얼굴이 붓고 막 촬영장도 시끄러워지니까 그때 이제 애들을 좀 감독님인지 직원분인지 스태프이 내보내고 이제 밤새도록 토이월드에서 놀으라고 애들을 풀어놓고 본격적으로 심야 촬영이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볼풀장, 뭐 푹신푹신한 정글짐 떨어져도 안 다치게 밑에 푹신하게 다 깔려있고 미끄럼틀 같은 거 복잡하게 꼬여있는 거 있었고 내가 누르면은 반대쪽으로 벽이 튀어나가는데 반대쪽에서 다시 손바닥으로 누르면은 튀어나오는 장난감 벽 같은 게 크게 세워져 있었어. 그때 밤쯤에 이제 밥 먹고 나서 촬영 시작하고 남매 애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놀았는데 엄마들 대부분이 이제 카메라 바깥에 비치된 의자 같은 거나 놀이기구 같은 데서 지쳐서 잠들고 애들도 이제 잠투정 부리면서 울기 시작하면 잠들고 그때 남매 애들이랑 나랑 셋이 놀다가 중간에 여자애 한 명이 같이 꼈어. 어디서 합류해서 논 건지 그것까지는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막 공 우르르 퍼서 놀고 막 튀어나오는 벽 같은 거 누르고 블럭 맞추고 블럭 같이 맞추면서 손도 닿았고 내가 벽을 밀면은 그 친구가 반대편에서 벽을 밀어줘야지 이게 그 촉감 테스트하는 벽 같은 게 내 얼굴에 다시 닿아서 그걸 내가 또 웃으면서 몸으로 밀고
이런 식으로 벽도 같이 밀면서 놀았어. 그리고 애들이 좀 더 편안하게 노는 부분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촬영장 사방에 카메라가 비치되어 있는 상태로 마음껏 뛰어놀게 해놓고 마치 대낮에 개장한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나게 놀고 공 던지고 근데 그날 내가 약간 레이스로 투명한 속바지 같은 걸 입고 위에 흰색 공주님 치마 같은 거를 입어가지고 초반에 자꾸 내 치마가 뒤집어져서 뒤집힌 상태로 속바지만 보이게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치마를 좀 내려달라고 그 어떤 직원분이 엄마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엄마는 나 때문에 자다 깨다 하고 있었고 나는 이제 남매 애들 걔네 울다가 잠들고 나는 여자애랑 계속 놀고 그리고 신나게 놀다가 엄마가 중간에 나한테 안 졸리냐고 물어봤었대. 나는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졸리냐 안 졸리냐 물어보면 내가 안 졸린데? 이러고서 신나게 이제 놀았다고 하더라고. 그러고 이제 창문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아마 그 큰 창문 있는 쪽이 위험하니까 애들을 아예 그쪽으로 안 보냈던 것 같아. 근데 아무튼 내 시야에는 창문이 없어서 아침이 된 줄도 몰랐는데 이제 촬영이 다 끝났다고 하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엄마의 기억인데 나는 이제 그냥 놀았고 이제 집에 간다니까 신나 있는 상태에서 엄마 말로는 PD였는지 조연출이었는지 어떤 남자가 엄마한테 애가 아주 눈 똑바로 뜨고 밤새도록 잘 놀아가지고 나중에도 크면 아주 잘 놀겠다고 덕분에 뭐 촬영할 분량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엄마가 정말 기분이 나빠서 확실하게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고 엄마 완전 뚜껑 열리려고 하는데 좀 어려 보이는 다른 남자분이 와서 애들이 다들 잠들어서 걱정을 했는데 마지막 혼자 남아서 잘 놀아주는 바람에 이렇게 다 같이 노는 게 아니라서 이제 그림이 좀 비어 보이니까 촬영한 게 이제 CF 그 방송으로 나갈지 많이 나갈지는 확실하진 않다. 편집을 뭐 해봐야 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TV에 많이 나갈지도 모르니까 어쩌면 나올지도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보시라고 엄마한테 그분이 얘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 비디오가 많이 안 남아있고 비디오가 되게 짧게 돼서 지금 본가에 있는 엄마 비디오 테이프 있는데 별로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무서운 건지를 묻는다면은 나는 분명히 그 여자애랑 같이 놀았단 말이야. 그 솔직히 공 같은 거를 끼얹거나 주고받고 했을 때 당연히 상대방이 있어야 내가 공을 던졌다가 받고 촉감놀이 하는 그 벽도 내가 밀기만 하면은 벽이 다 쑥쑥 들어가서 반대편에서 밀어줘야지 내가 그 벽을 다시 누르면서 놀 수 있거든. 분명히 나는 같이 놀았는데 엄마도 그렇고 촬영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남매 애들이랑 같이 운전해서 타고 올 때 그 아주머니가 운전을 하면서 남매 애들한테 엄청 타박을 했어. 누구누구는 그러니까 보라보라는 시컷 잠도 잘 안 자고 놀았는데 너네는 놀지도 못해가지고 카메라에 많이 잡히지도 않았겠다. 뭐 괜히 촬영 갔다 왔다 한다. 뭐 엄마 고생만 한다. 이런 식으로 애들을 좀 혼냈다 하더라고. 혼냈다기보다 이제 뭐 푸념 비슷하게. 그러고 애가 어떻게 심심하지도 않았냐고 나한테 아주머니가 물었었대. 나는 잘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서 재밌었다고 대답을 하고 엄마가 너 혼자 깨어 있었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내가 아니다 나는 친구랑 놀았다 하고 그리고 엄마가 나중에 그 CF가 하도 방송에 안 나오니까 언제쯤부터 방송이 되냐고 이제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그 엄마한테 좀 친절하게 말해준 직원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직원분이 이제 뭐 몇 달 있으면은 뭐 어디 어디 채널에서 나올 건데 이렇게 보라보라가 혼자 노는 장면이 이렇게 너무 비어 있어 보여서 많이 안 나올 것 같다고 어머님 좀 너무 기대하시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아직까지 분명히 같이 놀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
진짜? 응. 요? 응. 오, 아니 그 촉감농이라는 게 그거 아닌가? 그뭐막 박혀 있어가지고 밖에서 밀고 또 반대편에서 밀어야지 또 밀리는 거? 응, 그거 맞아. 오, 대박. 그거를 그럼 귀신하고 놀았던 거네? 그렇지. 그리고 아까 발레 스쿼트 얘기했던 것도 어어어. 그 엄마가 나중에는 졸려가지고 내가 막 홀딱 치마 뒤집고 속바지만 입고 다녀도 이렇게 오. 내려줄 수가 없었는데 친구가 계속 내려줬거든? 우와, 그게 된다고? 같이 놀았어. 근데 정말, 정말 그냥 같이 놀았고, 나는 그게 뭐 무섭다, 뭐 귀신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당연히 그냥 같이 온 어느 집 애라고만 생각을 아, 했어.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이제 아역배우라는 게 이렇게 또뭐 서로 안면식 있는 게 아니라 다 전국 각지에서 오는 거니까. 그치. 오. 와, 그때 소름 돋았겠다, 진짜. 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그 훗날에 또 귀신 본거 없어? 귀신을 봤다기보다는 그 공포 촬영장에서 아역으로 갔다가 되게 공포 촬영장? 이상한 일이 있었어. 어떤? 이거는 사실 기억을 못 했다가 유튜브 영상에 내가 촬영한 영상이 올라왔다고 이모가 엄마한테 주소를 보내줘서 그 영상을 보고 기억이 떠올라서 이제 엄마랑 얘기를 하다가 여기에도 얘기를 하게 된 건데, 그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그거 있잖아. 토요일마다, 토요일 토요, 저녁마다. 토요 마스터리. 아, 그 알지, 알지. 응, 그거. 거기에도 출연을 했었어? 응. 우와. 그거 지금은 우리가 홍보해 주는 거니까 좀 그러니까 그 토요 마스터리 그거 나한테 링크 보내줄 수 있어? 몇분 며칠 나 나만 볼게. 아, 그럼 보내줄 수 있어. 근데 그때 볼살이 진짜 엄청나가지고. 뭐 괜찮아. 어렸을 때 근데 그때가 몇살 때야? 그때가 조금 컸을 때였어. 그때는 초등학교 올라가서. 아, 초등학교 올라가서. 근데 나이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 아니 근데 지금 같이 보면 여러분들 같이 보면 그 저작권 걸려. 저작권 걸려서 그 나만 볼게. 아니 내가 보고 스샷해서 보여줄게. 그럼 되지. 보여줘도 돼? 시청자들? 아, 설마. 편집해서 이렇게 살짝 올라갈 수 있게. 살짝. 그럼 혹시 얼굴에 하트 표시 같은 거 여기 그거 문화 이렇게 지금 편집자 보고 있거든. 편집자 분이 못 알아보게. 아주 그냥 포토샵 지켜주세요. 매너. 김현서님에 대한 사연인데, 왠지 이 닉네임만 들으면 남자일 것 같지 않습니까? 김현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아니, 그, 프로필 사진이 수컷일 것 같다고. 강아지 사진이죠? 왜? 네, 아, 수컷이죠? 아니요. 닉네임이 왜 김연서예요? 아, 본명! 네? 아니요. 연서! 네, 맞아요. 연서씨. 네네. 죄송합니다. 연서씨 어떤 사연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엄청 오래됐는데, 이제 엄마, 아빠 기억에 잘 남고 그런 이야기. 어머니 아버지 기억 속에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귀신 본 거를 엄마 아빠가 보고 계셔가지고 이제 제 표정을 보고 막 엄청 놀랐어요.
남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 네.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오, 제가 진짜 어릴 때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릴 때가 언제인데? 네, 5살? 지금은? 학생 아니에요? 고등학생? 네, 맞아요. 그렇죠. 목소리가 약간 고등학교... 중학생이에요. 성숙하네요. 성숙하네요. 나이에 비해서 좀 성숙하네요, 우리 친구. 좋아요. 근데 지금 긴장은 좀 안 됐어요? 진짜 너무 긴장해가지고. 좋아요. 많이 떨려. 반말하자고요? 반말하자고요? 아, 형한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아, 좋아요. 아,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썰 좀 잘 풀어요? 네. 저 얘기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잘 해요. 좋아요. 우리 긴장 좀 풀어줄 겸 해서 그러면 반말로 할까요? 서로? 아니요. 하자. 괜찮아. 그냥 시청자들한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한테 반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방송각 한번 만들어준다 생각하고 반말로 하자. 아니야. 예의, 예의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나 그렇게 뭐 꼰대 아니야. 네. 말 놔봐. 아, 괜찮다니까요. 네. 예의가, 그거 이제 친구한테 들려주는 이야기 식으로 해서 하자. 괜찮아. 위험한 사람 아니야. 알겠어. 그래. 우리 친구, 그럼 학교에서 공부 좀 해? 아니. 자꾸 말을 못 놓는 것 같은데, 반에서 좀 인기 좀 있어? 아니요. 아, 그럼 친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삼촌이라고 생각해, 그냥 삼촌. 그래, 삼촌이라고. 존댓말 해도 돼요? 아니. 그냥 편하게, 부담스러워 하지 마. 나, 솔직히 말해서, 나 진짜 방송 나이가 좀 많은 거지, 원래 나이는 겁에 질렸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긴 한데, 어떻게 불편해, 안 불편해? 상관없어요. 근데 네. 그래?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볼까 우리? 네. 반말로 해요? 반말로 편하게 친구들한테 푸는 것처럼. 네. 참 예의가 바른 친구구나. 동방 예의지국에서 있는 그런 참 그 4대문의 집안인 것 같아. 좋아, 우리 친구 그러면 바로 시작할 테니까 그냥 편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아. 네. 그래요.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내가 어릴 때 엄마가 배구 선수이셨는데 다음날 시합을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 시합장 근처에서 숙소를 잡았어.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근처에서 가볍게 밥을 먹고 산책하고 엄마 컨디션 관리하셔야 하니까 저녁 일찍 숙소로 들어갔어. 근데 이제 나는 거기 숙소 구경을 하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나무로 된 옷장이 있어가지고 열었는데 진짜 너무 무서울 정도로 소름이 쫙 돋아가지고 바로 닫고 그냥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하고 그냥 어찌어찌 그냥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고 이제 자려고 엄마 아빠 사이에 딱 중간에 누워서 잠이 들었어. 근데 한 몇 시간 정도 자다가 이제 여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빠가 이제 말해줬는데 내가 새벽에 일어나더니 진짜 눈이 완전 동그래져가지고 못 볼 걸 본 것처럼 동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한테 진짜 빠르게 콱 이렇게 매달렸대. 그래서 아빠도 놀래가지고 이제 왜 하면서 물어보니까 내가 화장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누가 있다고 막 울었대. 그래서 아빠가 불 켜서 보니까 막 아무것도 없었고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법석 막 난장판 돼가지고 엄마도 일어나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내가 너무 겁먹어가지고 2시간을 날밤을 깠어. 그래서 해가 뜰 때쯤 이제 그 막 소주병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쨍강 띵띵 이렇게 소주병기 부딪힌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때가 한 5월달쯤이었는데 그렇게 덥지도 않은 날이잖아? 그래서 근데 너무 막 지치고 답답해가지고 이제 창문을 열었는데 그게 바로 막 옛날에 그 빨간 벽돌 있잖아? 그런 벽으로 바로 막혀있는 거야, 창문이.
진짜 사람 한명안 들어갈 거리로 벽이 있었어. 그래서 기분이 좀 찜찜하고 그냥 챙겨서 나가기로 했어, 숙소에서. 근데 들어오는 입구랑 나가는 입구가 달랐는데, 들어올 땐 옆에 건물이 안 보였는데, 나갈 때 옆에 크게 장례식장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빨간 벽돌은 장례식장 건물이었고, 그 소주병 치우는 소리는 이제 조문객들 나가고 소주병을 이렇게 치우는 소리였던 거야. 그래서 장례식장 바로 옆에 있는 숙소에서 내가 귀신을 본 거지. 응. 그래서 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그랬구나. 아, 더 얘기해줘도 되는데. 어떻게. 아니, 장난이야. 아, 근데 마무리가 조금 우리가 이제 막 집중하고 있는데 끝나가지고 좀 아쉬워서 했던 얘기고. 근데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되게 잘하네. 와. 어이구, 참. 아니, 근데, 이거 말고, 사적인 거란다. 좀 이거 이야기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어머님께서 배구 선수? 알려줄 수. 배구 선수는 지금은 활동 안 하셔요. 그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선수 활동을 하신 거니까. 안 되겠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긴 어머님에 대한 신선 정보니까. 근데 혹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아본 적 있어? 어때? 그 맞았는데 명치가 아파가지고 숨을 아니, 진짜 명치가 아파? 네, 진짜 제대로 맞아가지고 명치가 아프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맞았을 때가 언제야? 좀 오래됐는데 초등학생 때인가? 그때 말 아, 안 해가지고. 말안 들어가지고. 와, 진짜 되게 아팠겠다. 기절은 안 했네? 진짜 토할 뻔했어요. 귀신 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오늘은 좀큰 장롱. 아니요, 오늘 안 울릴 텐데. 왜안 울려? 다 울리는데. 나 여기 부산 쪽인, 이거 잠시만요. 이거 나 아닌데, 은희씨. 아니, 장롱 있어요. 네, 좀 있고. 좋아요. 근데 그때보단 괜찮네요. 좋아요. 그런가요? 방송 안 보고 있었죠? 아니요,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좀 약간 좀 사람들이 좀 즐기자 판인 것 같아. 이게 좀 친구한테 들려주는 공포 이야기? 어허,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말을 어떻게 놓고 얘기할래? 그러면 되지. 쉽네. 나는 아이고, 그래. 얼을 놓고 뭐가 있다고 그렇지. 하면 되지. 그래. 선이야, 밥 먹어. 아니, 밥 먹었니? 밥 먹었지. 먹었어? 나 오늘 소고기 먹었는데, 소고기. 나도 먹었어. 나 소고기. 좋아. 오늘 얘기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대충 소개 가능할까? 나 오늘 할 얘기는 그냥 우리 삼촌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셨는데 이제 집 뒤에 조그마한 야산에 뿌려드렸는데 이제 거기가 조금 미스테리한 장소기도 하고 우리 삼촌하고도 좀 엮여 있고 또그 앞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절벽 같은 데서 물리기도 하고 막 하여튼 되게 복잡한 얘기를 할 거야. 아니, 근데 이야기만 들어도 엄청 머리가 아프네. 이 사건이 엄청 크구나. 이거 엄청 컸지. 그러면은 이게 언제적 이야기야?
이게 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4학년 때 일이었는가 보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번 또 걸어볼 수 있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혹시 뭐더할 얘기 있니?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더할 얘기 있어도 좋아. 아니, 우리 화품이들에게 한마디. 매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켜주세요, 매너. 원의 압박입니다. 좋아요. 조심해주세요. 우리 화품이들 파이팅! 잘해보자고. 좋아, 그러면은 우리 한번 그 친구한테 들려주는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자고. 큐! 내가 어렸을 때 이제 나도 귀신을 보다 보니까 귀신 친구가 있었어. 한둘 정도 되는데, 하나는 나보다 오빠야고, 하나는 나보다 조금 어린 동생이었지. 근데 이제 어릴 때는 한두 살은 그냥 친구로 막 생각하고 막 다니다 보니까, 얘네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걔네들하고 놀기 시작했는데, 이제 아파트 바로 옆에 조그만한 야산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동상 같은 게 있었어. 근데 그 밑에, 그 돌로 만든 불상이 있었고, 이제 지나가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를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거든. 근데 이제 거기 위에가 조금 맨맨한 산이다 보니까, 그 돌로 만든 부처상 있는 데는 되게 가파른, 내 옛날 기억으로는 되게 가파른 곳이었고, 우리 삼촌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근처에다가 이렇게 뿌렸는데, 한날은 그 귀신 동생, 오빠야 하고 동생하고 같이 거기를 놀러 가다 보니까, 여기 서갖고 가만히 있으면은 삼촌이 온대. 그래갖고 어린 마음에 또 삼촌이 또 보고 싶을 거잖아. 그래서, 아니, 삼촌 저번에 왔다 갔는데, 왔다 갔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얘네들이 나랑 되게 많이 놀아줬기 때문에 거기 가만히 앉아갖고 삼촌 언제 오노 하고 또 계속 앉아 있었던 거야. 어렸을 때니까. 그러고 삼촌이 오나 안 오나 오매불 진짜 오매불만 기다리다가 거기서 앉아서 삼촌을 기다리면서 삼촌이 안올 거다. 일어서 가지고 기다려 보면은 삼촌 온다 이렇게 해갖고 그 절벽 있는 데에 섰는데 절벽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하여튼 떨어지면은 목이 불러진다거나 그럴 수 있기는 하지만 뭐100% 즉사하는 장소는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서 있었던 것 같아. 그렇고 서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도로에 차도 지나가고 그 앞에 강도 있고 하니까 아참 좋더라고. 그 이게 어린 아이의 감성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서가지고 한참 이래 보다가, 그 귀신 친구가 뭐 어쩌다가 나를 확 밀었는데, 그게 내가 밀린 거야, 이게. 보통은 안 밀리잖아. 혼이라는 게 이렇게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근데 밀려가지고 내가, 이러다가, 진짜 구사일생 같이 이렇게 돌뿔이 있는데 손이 딱 닿아갖고 밀리지가 않은 거야, 거기서. 밀리지가 않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웬 할매 한 명이 이렇게 와갖고 이놈의 새끼들이 여기가 어디라서 뭐 어디라고 와서 장난을 쳐뭐 이랬나 그러더니만 할매한테 쫓겨서 귀신 친구 둘은 도망가고 나는 엎어졌으니까 무릎이 까졌으니까 막 으으으 하고 울고 있었겠지. 그러고 울고 있다가 이제 할매가 요 올라오지 말고 위험하게 아가 만다고 올라오나 하면서 이래가지고 죄송해요, 다시는 안 올라올게요. 하고, 그래갖고 내려갔는데, 나중에 그 할머니의 정체가 약간 훗날에 밝혀진 건데, 이거는. 그러고 또 며칠 있다가, 그 앞에 강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갖고, 강에도 내가 또 수영하러, 스위밍, 수영하러 갔는데, 거기서도 웬 이상한 것 때문에, 진짜 얕은 데인데, 엎어져가지고 못 일어선 거야. 코로 막물 먹고 이랬는데 접식물에 코 박고 죽겠더라고 진짜로.
그러고 있는데 또 그 할매가 지루와가지고 요서 놀지 말고 좀 안전한데 사람들 있는데 가서 놀아라. 쟤네들하고 놀지 말아라 하면서 또 귀신 친구들을 또 내쫓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자꾸 귀신 친구들을 이렇게 내쫓는지 몰라가지고 아 쫓지 말라고 그냥 내 친구들이라고 납들하면서 이제 구해줬는 할매 마음도 모르고 막 화를 내고 좀 따지듯이 얘기를 했는데 할매가 이러면서 없어지더라고 또. 그래서 저 할매 때문에 내 친구 둘이나 이제 볼 것 같다 하면서 막 이래 막 혼자 씩씩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삼촌의 모습을 했는 이 귀신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우리 삼촌은 절대 아니었지. 그러니까 삼촌의 모습을 했는 그 분이 와가지고 여기서 놀지 말고 여기 자꾸 오면은 삼촌이 못 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못 쉬니까 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절대 우리 삼촌이 아니었던 거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자꾸 여기 오면은 너 저기 돌에 찡긴다 돌에 찡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 돌에 찡긴다가 무슨 말이야 이러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귀한 분이 나오니까 여기 있으면은 찡겨갖고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나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 어릴 때니까. 그러고 나서 학교를 갔다 오고 이제 여름이 다 돼갔나 하여튼 여름이었나 한날 그 동산에서 이제 미끄럼 타고 놀면 재밌어갖고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 돌부처 상이 앞으로 넘어진 거야. 폭우 때문에 넘어졌는데 그 안에서 애기 부처님이 태어났고 그리고 다시는 거기를 갈 길이 안 가더라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 애기 부처? 애기 부처가 저 큰 부처님 안에서 애기 부처님이 나왔다고 이게 석상 만들 때 안쪽에다가 또 더 만들어 놓은 거? 근데 이게 원래 그렇게 되면은 인공적인 모양으로 돌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생 바위가 그냥 쪼개져서 떨어지면서 안에서 부처님 상이 또 나온 거예요. 와 그거 신기하다. 이 포인트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래가지고 빨려 죽는다라는 게 계속 거기서 놀았으면 그 돌에 빨려 죽었다 뭐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지. 그렇게 되면은 진짜 큰일 나지. 낑긴다. 근데 그 시온님 그 하나만 제가 이거 거기 위치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 번만 봐주실래요? 봐줄게요. 보내주세요. 여기 불상 이름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저기가 거긴데 조그마한 동산. 짜잔. 아 여기가 영주 가흥리 마의 삼촌 불상. 네네네. 오. 여기 그러면은 여기서 그 할머니의 정체는 뭐예요? 그 할머니가 저기 조그만한 동산 같은 거 있죠. 동산. 아, 동산. 조그만한 동산, 네, 이거. 발음이 안 좋아서, 저기에 있는 할머니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신 할머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 산신 할머니 되게 신기하다. 근데 저 앞에 보면은 되게 그게 짧거든요. 강이 넓지가 않아요, 폭이. 그런 것 같아, 딱 봐도. 근데, 저기서 이제 적진물에 코 빠져 죽듯이 죽을 뻔했다라는 거. 그치.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은 진짜 바나나 껍질 밟고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저기 사진 하나 더 보내드렸는데 보고 있어. 이제 저기 위에서 제가 태고 놀았어요. 여기서 어렸을 때? 네. 그럼 여기에 지금 보이는 이 불상이 그 애기 불상이라는 거야? 그 옆에 조금 노랑노랑한 거 있죠? 있다. 잠깐만. 여기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 있어요. 아 있네. 조금만 노랑색 이거 조금 애기 완전 잠깐만 이거 다시
이거 맨 오른쪽. 맨 오른쪽에. 이거. 애기 불상. 오, 되게 신기하다 이거 그럼. 그래서 이거... 저기서 다 막 태어난 불상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저기다가 많이 갖다 빌더라고요. 오, 그니까. 아, 되게 신기하다. 이 썰이 듣고 이거 보니까 되게 신기해. 애기 불상이 나왔다고. 저... 진짜. 귀신 보고 싶다. 갑자기? 아니. 그니까 나 빼고 다 보잖아. 지금 나 좀 소외감 드는 게 뭔지 알아? 내 방송 옆에서 멤버들하고 방송하잖아. 나 빼고 다 보더라고. 마치 이제 옛날에는 보는 사람이 이상했거든? 네네. 근데 이제 나만 못 보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아, 좀 이상한 사람 맞죠? 아유, 잠깐만요. 진짜 또 죄송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 거 아니거든요. 근데 눈물 날 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윤시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르케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네,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는데 혹시 성인이세요? 지금 한갑 넘었습니다. 아, 네, 누나, 네. 아니, 거짓말입니다. 아니, 믿을래요? 아이고, 여기가 그 친구한테 들려주는 반말 컨셉으로 오늘 하고 있거든요. 예, 해볼게요. 네, 저한테 편하게 말씀하세요. 응, 알았어. 아, 그 식사함? 그럼 당연하지. 지금 몇 시인데? 굿. 오케이. 어떤 썰? 이거는 내가 고3 때 집으로 가는, 야자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얼굴이 안 보이는 아주머니를 본 썰이야. 40년 전? 큐! 내가 고3 때였어. 늦가을이라 좀 추웠어. 그리고 내가 고향이 서울 신촌이고 동네가 집이 창천동이고 고등학교는 염리동이었어. 그런데 멀미가 심해서 버스를 타고 가지는 않고 걸어 다닐 만한 길이어서 밤인데도 항상 길을 걸어서 이제 집을 갔단 말이야. 근데 그 동네가 신촌이라 사람이 많아. 그리고 내가 그거를 봤을 때도 거기 그 길에 이제 골목길인데도 좀 차도 한 대 지나다니고 사람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날 밤에도 야자 후에 그때 밤 11시쯤이었나? 이렇게 노래 이렇게 들으면서 길을 가고 있었어. 근데 한 3m쯤 앞에 전봇대가 있는데 그 가로등도 같이 있었어. 전봇대에 이렇게 불이 있는 전봇대였는데 그 아래 한 40~50대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 근데 왜 그렇게 느꼈냐면 그 머리 스타일, 몸매, 옷차림이 딱 나 중년 아줌마고 잠깐 집 앞에 이러고 나와 있어. 뭐 이런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앞에 보이니까 살짝 보고 다시 봤어. 왜냐면 되게 뭔가 이상했어. 근데 그게 날씨가 쌀쌀한 것 치고는 옷차림이 좀 얇았어. 근데 아, 집 밖에 잠깐 나와 계신가 보다. 왜냐면 그때가 거기가 주택이 쫙 있었던 데였거든. 근데 뭐가 이상했냐면 얼굴에 눈코입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봤어. 근데 걷고 있었고 나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 그리고 뒤돌아볼 수도 없었어. 그리고 보면서 그 옆을 지나갔어. 그리고 그때 내 생전 처음으로 온몸에 털이란 털이 다 곤두서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눈, 코, 입이 없었는데도 그 얼굴이 나를 보고 있는 느낌. 근데 너무 무서웠고 정신 차려보니까 내 방이야. 근데 온몸이 땀에 젖어 있고 숨을 헐떡, 그러니까 진짜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고 신발을 신고 방까지 뛰어들어갔나 봐. 신발도 신고 있었어. 그 컨버스 스니커즈 신고 있었고 책가방 등에 메고 내 방에 대자로 그렇게 앉아서 계속 생각을 했어. 이제 엄마가 이제 퇴근하시고 오실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한 거야. 혼자서 마네킹인가? 근데 마네킹 치고는 몸매가 이제 팔등신 구등신이 아니야. 그냥 아줌마 그 등신이야. 그리고 인형인가 생각했는데 인형치고는 또 크기가 커. 근데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줌마한테 얼굴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우주인인가? 왜냐면 헬멧 같기도 해. 왜냐면 얼굴이 반들반들하니까. 헬멧 위에 가발을 뽀글뽀글한 머리 파마를 그런 가발을 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날 밤 그 생각으로 그냥 세웠고 며칠 그냥 그 생각에 사로잡혔었어. 그리고 뭐 엄마한테 이제 너 왜 그러고 있냐고 엄마가 들어오셔서 그래갖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뭐 지랄도 풍년이다 공부나 해라 뭐 고3이니까 뭐 그런 얘기 듣고 다음날 가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아 네 공부나 하세요 뭐 그랬어 그래갖고 그렇게 지나갔어. 끝. 어, 굿. 아니 근데 어 아줌마 등신은 어떤 등신이야? 응? 그, 내 등신? 내 등신? 아니. 아줌마 등신은 응. 어떤 등신이야? 한 5.5 등신? 6 등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아줌마들. 아, 그냥 딱 아줌마야. 눈코입만 없는 아줌마였어. 아, 미안. 아유, 멍 때리다가 한 대 맞은 것 같네. 아 우주인. 텔레토비. 난 진짜 무서웠어. 근데 진짜 이게 잠깐만 우리가 거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집중을 못했는데 무서웠겠다. 되게 진짜 무서웠어. 나는 지금 상황도 무서워. 아유 잠깐만요. 진짜 또 죄송해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 거 아니거든요. 근데 너 왜 내 방송 자꾸 코믹이 되는 거지? 나 진짜 무서운 얘기 듣고 싶은데 아니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미칠 것 같아. 왜? 나 진짜 공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난 안 되는 것 같아. 아줌마 등신. 아 이거 자꾸 생각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공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진짜 제 방송 진짜. 네. 항상 여러분들하고 호흡하는 방송. 신선한 공포. 윤시원 공포라디오입니다. 그, 진또야. 부담 갖고 해. 네? 부담 갖고 해. 부담 갖고 해. 오케이. 진또야. 네. 반갑다. 형 왜 끝났어요? 뭐? 왜 반말 컨텐츠 끝나요?
뭘 끝나? 그거 저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나이가 좋던데. 서른 내 나이가 서른일곱 살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되게 좋던데. 어, 계속해. 되게 좋아? 아, 그러니까 넌 몇 살인데? 저 34이요. 그지? 네. 형 서른일곱 살이야. 아니 컨텐츠잖아요. 컨텐츠 끝났어. 컨텐츠 끝나도 안 보여? 너 왜 지금 끝나요? 아, 그거 아쉽지만 그 시간이 좀 늦었네요. 네. 와, 되게 아쉽네. 그래, 뭐, 아니, 근데 너 그 반말 컨셉 하고 싶니? 아니요. 아니, 그냥 뭐, 방송 재미를 봐서, 형은 하기 싫어. 근데 너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 방송 각으로 봐서, 형은 정말 하기 싫거든? 근데 너의 생각은 어떤지 정말 정말 너무너무 많이 많이 궁금하네? 후안이 두려워요. 오, 그치. 방송은 방송인데 목숨을 걸고 싶진 않아요. 그치 그치. 그래. 좋아요. 그러면 오늘 사연에 대해서 어떤 사연을 얘기할 건지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아, 오늘 좀 여러 가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원래 제가 오늘 짧은 그냥 이제 형이 생각하는 건데 부담. 네. 부담 갖고 해. 네? 부담 갖고 해. 부담 갖고 해. 그렇구나. 그래 맞아. 근데 짧은 거 말고 형 그거 말고 그림 올렸어요. 짧 그림 공유방에 오늘 사연 올렸거든요. 그거 올리지 마세요. 그거 부정. 아, 방송 보고 너 있잖아. 네. 그림에서 손 떼는 게 어때? 아, 저도 뗄까 생각 중. 약간 이거 그리다가 진짜 현타 와가지고. 이건 몇 시간 걸렸니? 이거 한 시간이요. 구라치지 마. 아, 그래. 야, 그래도 재미를 위해서. 네. 형이 오늘은 봐줄 테니까. 네. 형이 오늘은 봐줄 테니까. 봐줄 테니까 존댓말 서로 하자, 이 새끼야. 나니. 아니, 오늘 봐줄 테니까, 진토야. 그래, 우리, 그래, 야, 나 얼굴 빨개지고 보여, 여러분들. 그래, 좋아. 죄송해요. 아니야. 아이, 방송이지, 뭐. 나 다 이해해. 다 이해해. 진짜로. 그래, 나 머리 뭐 어떻게 해, 이거?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그러면, 우리, 친구들한테 들려주는 썰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까? 아, 근데 오늘 제가 그 사연 풀 거. 이거는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원래... 그냥 말 편하게 놓고 해. 그냥 친구라고 생각해. 내가 얘기할게. 해봐. 무당이 되기 전에 귀신을 본 적이 없고,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의미부여를 안 하고 살았다고는 했는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본 오늘 풀어줄 썰이, 이제 무당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귀신을 봤었던, 이제 썰을, 풀어줄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생각은 안 했지만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 의미부여를 해보자면은 봤더라고 한번. 그 썰을 풀어줄게. 형 그냥 저 존댓말 할게요. 아니야. 방송이지. 우리 풀어잖아. 풀으니까 의식대로 하자. 힘들어. 그냥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이제 친구라고 생각하고 시청자한테 들려준다고 생각하고 해. 막 프로끼리 뭐 그런 게 어딨어. 형 얼굴을 가리고 해야 돼. 아니야. 아, 얼굴 가린다고 어디 부분을 가리는 거야? 형 방송 화면에 형 얼굴을 좀 가리고 해야 돼. 아니야. 시작하면 돼. 그렇구나. 그래, 진토야, 그러면은, 우리 한번 시작해볼까? 시작해볼까? 그래, 그러면은, 경청할 테니까. 큐! 오늘 들려줄 얘기가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교회를 나갔었을 때 이야기야. 여름에 이제 교회에서 가는 성경캠프인가? 여름 캠프인가? 거기서 이제 겪게 된 일인데, 여름에 동해 쪽으로 성경 캠프를 갔어. 갔는데 이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이제 대학생 이제 그 형 누나들 있고, 이렇게 여럿이서 이제 성경 캠프를 갔는데, 지금 그림 보다시피 이제 일찍 도착해서 예배 드릴 거 드리고, 이제 우리들이
자유 시간이라고 이제 노는 시간 있잖아. 그래서 저기 해변가 쪽에서 놀고 있었어. 이제 놀고 막 밥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저녁에 예배도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흔히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잖아. 이제 형들이랑 누나들이 모여가지고 방에 그 무서운 이야기 하는 거. 귀신 이야기. 초, 중, 고 합해서 9명에서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무섭잖아. 불 꺼놓고 촛불 하나 켜놓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무서운 이야기를 하다가 대학교 이제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 들어오셨는데 야 저기 밖에서 뛰어도는 애들 누구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인원수를 세는 거야. 어 뭐야 인원수 많은데 밖에 애들은 뭐지? 어 우리 애들인 줄 알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오는 거야. 왜 우리는 나는 그때까지는 이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공포 막 무서운 귀신 이야기 하니까 그건가 보다. 그냥 장난 삼아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인가 보다. 이러고 이제 막 얘기를 했어. 그냥 이제 그걸 넘어가고 우리끼리 다시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내가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문을 열었어. 열었는데 어떤 꼬마애가 서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초, 중, 고 학생들은 다 안에 있었단 말이야. 밖에 나가 있을 인원수가 없었거든. 근데 꼬마애가 딱 서 있는 거야. 어린 꼬마애가. 근데 반팔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반팔에 흰 티를 입었는데 그 옛날에 돌고래 모양의 그 파란색 돌고래 모양의 그 옷 있잖아. 근데 이제 그 옷을 입고 딱 서 있는 거야. 내가 너무 놀라갖고 그냥 정말 사람같이 서 있는데 왜냐 우리 인원수는 다 아니까 얼굴을 모르는 얼굴 딱 서 있으니까 내가 더군다나 귀신 이야기하고 문 열자마자 으악 하고 문을 닫았어. 닫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애들이 야 왜 그래 왜 소리를 질러 아니 저 밖에 꼬마 아 얘 무서운 얘기하니까 뻥치네 다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혼자 진짜 바보가 된 기분이어갖고 바보가 되기 싫은 거야. 그래, 내가 잘못 봤나? 이러고 다시 문을 열까?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아까 선생님이 했던 말 있잖아. 바닷가에서, 왜 해변가에서 늦은 시간 뛰어노냐고. 어린 꼬마의 남자, 여자 둘이 있다고 했었는데, 착각했다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나만 본 게 아니었어. 그 선생님도 봤던 거야, 그 꼬마들을. 근데 나는 남자 꼬마 하나만 봤었거든, 저때. 내가 이거를 이제 무속인이 되고 되새겨보면은 저때 당시에 봤던 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보가 되기 싫어서 아, 잘못 봤습니다 이랬지만 봤던 거지. 저 꼬마의 귀신을. 그 선생님도 봤던 거고. 그래서? 그랬다고요. 아니, 봤는데 뭐. 봐서 놀래서 문을 닫았어요. 닫고 그래서 열었는데 없죠. 없으니까 이제 내가 잘못 본 건가? 이제 바보가 되기 싫어갖고 그래서 네? 그래서 아니 진짜 그래서 그 다음 뭐야? 그랬다고. 아이고. 아니, 그랬다고요. 어릴 때 봤다고. 본 건 알겠어. 그래서 뭐 그 돌고래 티셔츠는 왜 입고 있는 거고 꼬마는 왜 있던 거야? 그때 무당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봤다고 중학교 때. 아니, 존나. 아니 썰이 무슨 씹어 뭐 이렇게 원초적이야 이 새끼야. 진짜. 아니 그냥 봤다고. 야생비가 넘치네. 좋아요. 아니 그냥 본 걸 봤다 그러지 뭐라 그래요. 아 그래. 무당이 아니었어. 아니 그래서 궁금하니까 그래서라고 물어본 거야. 아 그쵸. 그러니까 저 귀신은 이제 무당이 무당 전. 그때 한번 봤었다는 얘기. 오케이 오케이. 그림을 거의 한 시간을 드리고 썰은 물음표를 남기는 썰을 이렇게 이거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그림을 위한 썰이 아니었나. 아무튼 우리 그 또 마지막까지 우리 진또가 이거 날로 먹기 한 주 컨텐츠 이렇게 다들 기다렸는데 내 날로 먹게 아예 날로 먹기지 솔직히 말하면 너 치킨 먹으려고 지금 날로 먹은 거잖아. 그 꼬마 썰 해야지 하면서 맞잖아. 진토 썰은 항상 레전드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해명 좀 해줘. 근데 이거 레전드 아니에요?
아닌가? 봤지. 아니 그거 꼬마 본 건 대박이지. 근데 그 꼬마가 갑자기 네 귀에 갑자기 없어졌어. 어? 네. 그거 봤어. 선생님도 봤던 거였죠. 근데 제가 집에서 자는데 갑자기 그 꼬마가 제 눈에 바로 앞에 있다가 갑자기 눈 깜빡이었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오. 제 옆에 귀에다 속삭이면서 너 그때나 봤지? 라고 하는 거예요. 오. 했는데 갑자기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옆을 딱 봤는데 그 꼬마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그 수련회에서 봤던 꼬마가 내 방에서 내 귀에다가 그때 나 봤지라고 얘기했어 라고 했더니 오. 엄마가 갑자기 그 요리를 하시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사연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방송은 여러분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이런 방송도 좀 충분히 있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고 또 점점 나아지는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도 항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공포 라디오가 좋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타방 팬분들, 뭐 우리 방 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뭐 그런 거 편견 갖고 있는 거 아니고 시청자들은 누구나 다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판님, 가면 갈수록 음질이 좋아져요? 아, 진짜요? 네네. 어이구. 아니, 근데, 우리 그, 뭐지? 회사 갔다가 바로 오셨다고. 아, 네, 좀 달리고 왔습니다. 지금 샤워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또 썰을 말씀하신다고. 네, 그 4주 출설 얘기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우리 파님도 사주 출소하면 제가 먹고 싶은 치킨이랑 해서 사드릴게요. 진짜로. 아 예. 예. 이제 1주 남았죠. 아, 오늘까지 하면은. 아 그런가요? 예. 없나요? 내가 알기로는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저번 주가 2주차, 맞네요. 이번 주 3주차. 네네. 아니 저는 파님 그 얘기 나올 때 좀 기대돼요. 그 남자 샤샤님처럼 기대가 돼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기분이구나. 부담감 주는 게 기대됩니다. 저 약간 친구한테 들려주는 이야기는 컨셉으로 가는데 어떻게 좀 할 수 있겠어요? 아 반말이요? 네. 그러면은 네. 짧은 걸로 먼저 해볼게요. 아 짧은 걸로 먼저 해보겠다. 네네.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어차피 우리가 마이크 꺼지니까 편하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그냥 썰 얘기할 때 있잖아.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 한 번도 반말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세요? 제가 좀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서. 아 반말하고 예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반말하고 예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요? 그렇군요. 좋아요. 아 그래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진짜 리딩을 하고. 딱. 네. 짧은 걸로. 그래, 그러자. 짧은 걸로. 짧은 거, 짧은 걸로 먼저. 그제 그래, 친구야. 그러면 짧은 걸로. 짧은 걸로 먼저 하고. 너가 예의 바른 사람 컨셉으로 가면 난 예의 없는 사람이 되니까 서로 좋은 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같이. 그래, 그렇지. 알았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짧은 썰 먼저 한번 들어볼 테니까 바로 시작해 줘. 자, 이거는 내가 중1 때 이제 2학기부터 밴드부에 들었었던 때 일이야. 나는 드러머 포지션이었고 학년별로 포지션당 이제 한 명씩 있는 그런 구조였고 이제 밴드부 리더 선배가 여자 드러머였는데 진짜 개멋있는 누나였어. 근데 어느 날 나랑 그 2학년 드러머 선배를 구석으로 그 리더 선배가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군기를 잡는 줄 알았지. 근데 이제 조용히 얘기를 꺼내더니 니들 혹시 밤에도 연습하냐?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는
아니 저는 이제 선배한테 하는 거니까 아니 저는 최근 그 학교 스쿨버스 타고 바로 학교 했었는데요 라고 바로 대답했지. 근데 이제 그 2학년 드러머 선배가, 우리 선배가 진짜 드럼도 진짜 잘 치고 되게 열심히 하는 선배였거든. 근데 되게 쭈뼛쭈뼛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리더 누나가 뭐야 너 왜 대답을 못해 하니까 이제 그 선배가, 이제 2학년 선배가 대답을 해. 아니 밤까지는 아닌데 한 5시까지 혼자 남아서 연습한 적은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씨 쭈뼛쭈뼛했는데 괜히 긴장했는데 별거 아니었구나 하는데, 그 선배가 다시 말을 이어가는 거야. 2학년 선배가, 근데 혼자서 연습하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혼자서 연습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킥 소리가 쿵쿵 소리가 안 나고 콰직 콰직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났다는 거야. 이제 드럼에서 보면은 그 드럼 중에 가장 큰 그 드럼 있잖아. 그걸 베이스 드럼이라고 하는데, 그 베이스 드럼을 때리는 도구를 우리가 킥이라고 해. 보통 그 베이스 드럼 소리를 킥이라고 하고,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비트박스에서 북치기, 박치기 중에서 북치기에 해당하는 소리가 이제 킥인 거야. 근데 이게 쿵쿵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상하니까 그 2학년 선배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이 베이스 드럼이 깨졌나 싶어서 봤는데 아무리 봐도 드럼이 깨진 건 아닌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좀 그 나사가 풀려서 쪼르대가 됐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그 쪽방 연습방이 아니라 본관 연습방으로 가려고 나와서, 연습방을 나와서 이제 시청각실로 가려는데, 이제 쪽방 연습방 문을 닫는 순간 쿵쿵쿵쿵쿵쿵쿵쿵 하면서 킥이 울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선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 나왔다고 이제 그 이제 리더 선배한테 설명을 한 거지. 근데 말이 끝나자마자 리더 선배가 진짜 쌍욕을 하더니, 아 그걸 핑계라고 되는 거냐고, 지금 너 너 지금 밤늦게까지 연습한 거 무마하려고 지금 귀신이 했다고 이렇게 막 구라치는 거냐고 엄청 화를 내는 거야. 근데 이제 이때쯤에는 내가 귀신이 거뭇거뭇한 형태로 보였었어.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그 쪽방 연습방에 귀신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딱히 막히 검은 형체 같은 게 안 보였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아 진짜 이 형이 변명하려고 한 건가 하고 나중에 그 선배한테 물어봤는데, 그 형이 진짜 나한테도 쌍욕을 박으면서 아 너도 안 믿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도 욕만 더럽게 먹었지. 꽤 흐지부지 며칠 지났는데, 하루는 내가 이제 보통은 이제 스쿨버스 타고 바로 집에 가는데 집에 바로 안 가고 친구들이랑 학교 뒷 언덕에서 놀다가 들어가려고 했어. 이제 쿵딱쿵딱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이게 그 뒤에 언덕에서 밴드부 그 쪽방 연습방 창문이 보이는 위치가 있어. 그래서 밴드부 연습방을 들여다보니까 그 2학년 드러머 선배가 혼자 연습하고 있더라고. 약간 여름 끝물이어서 날씨가 더워서 그랬는지 거기 에어컨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연습을 하고 있어서 소리도 되게 잘 들리고, 그리고 이게 언덕 위랑 그 방 창문이랑 아마 한 20-30m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았어. 그래서 이제 꽤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잘 내부 모습이 보이더라고. 아 근데 그 2학년 선배가 진짜 드럼을 기깔나게 잘 치더라고. 아 그래서 아 선배 진짜 개잘 치네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박자가 쿵쿵 따 쿵쿵 따 하는 비트가 계속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과직 과직 딱 과치 찌직 딱 하면서 비트가 끊기는 거야. 나도 그 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들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그 선배는 방 안에서 진짜 정지 화면처럼 멈춰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혹시나 해서 고개를 좀 더 빼가지고 그 창문 안쪽을 봤어. 근데 그 킥하고 베이스 드럼 사이, 그러니까 베이스 드럼의 접촉면 쪽에 검은 형체가 있는 거야. 귀신인 거지. 그걸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그냥 소리를 쳤어. 선배 빨리 거기서 나와요 라고 소리를 쳤어. 선배가 이제 창문 쪽으로 내 소리가 나니까 돌아보더니 나를 보고는 얼굴이 이제 사색이 돼가지고 연습방에서 뛰어났고, 선배가 그 연습방을 나가자마자 그 검은 형체가 이제 그 베이스 드럼 면 쪽에 있었다가
킥 쪽 이제 발을 밟는 쪽으로 와가지고 하면서 소리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왔어. 그래서 나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리더 선배한테 얘기를 해줬지. 선배랑 같이 증언해서 아, 이 연습방에 뭐가 있는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이제 다른 쪽방 연습방을 찾아서 짐을 다 옮기고 이제 그때 내가 제일 무서웠던 거는 도대체 왜 콰직 콰직 소리가 났을까요? 밴드 부 때일은 여기까지 짧게 할게. 오, 왜 났을까? 와, 왜 났지? 이런 수... 아니 그러면은 잠깐만. 그거는 미스테리로 남은 거야? 그냥 풀리지도 않은 거야? 내 상상은 이제 나는 검은 형체로만 보이니까. 아, 근데 지금도 반말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친구 컨셉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내가 그때 생각하고 나는 형체만 보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이전에 형체 말고 좀 더 뚜렷하게 보였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막 애들이 막 부위 결손이라고 해야 되나 막 뭐 이렇게 어디가 뭉개져 있고 뭐 팔 한쪽이 없고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도 약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한 거지. 나는 검은 형체만 보이지만 그 사이에 끼어들었던 킥과 그 베이스 드럼 그 사이에 끼어들었던 그 귀신이 이렇게 막 머리가 좀 이렇게 함몰돼 있는 애였다거나 그래서 킥 그 때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이제 머리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 거였던 거지. 오, 와 씨, 잠깐만. 아, 그랬군. 잠깐만. 그냥 내 생각은 그렇지. 아니 내 생각도 그럴 것 같아. 이건 누구지? 내 생각도 그런 것 같아. 아니 그럼. 그 좋아. 그게 이제 그 전설로 남 잠깐만 그 채팅창 때 지금 전설로 남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썰에 그치. 대해서 그러면은 그 혹여라도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 후배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거나 그런 게 있어? 그런 얘기가? 일단 그 방을 옮기기는 해서 옮기고 나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그럼 딱 거기 그 자리에 대한 문제였네. 근데 그 원래 그 쪽방 연습실은 그냥 창고로 쓰게 됐었어. 그래서 따로 사람들이 들어가진 않고 그냥 창고로만 쓰게 되고. 오, 그렇구나. 와, 그러면은 다 원래 준비하려고 했던 썰은 뭐야? 원래 거는 이제 저번에 이제 내가 빙이 되었던 썰들을 계속 풀었잖아.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시절들을 지나서 이제는 내가 기억하는 시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지. 해줘를 했었지. 해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가워요. 홍다콩님, 오늘은 어떤 사연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요거는 제가 어릴 때 같이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가 스토커를 좀 당했던 썰인데요. 아, 맞아. 내가 오늘 어저께인가 스토커 관련 썰 있냐고 물어봤었잖아요. 네. 그 썰이 또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근데 좀 결말이 좀 안 좋아서. 지금 사연은 제가 좀 그 어차피 안 들리기 때문에 제가 추임새 좀 넣을까 하는데 좀 괜찮으실까요? 좀? 아,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네, 네, 그 방해받지 않는 선까지만 해서 좀 해볼 테니까 저번에 이제 끄고 얘기했던 건 하고 지금 추임새 넣는 거 하고 좀 그 뭐가 더 좋았는지 팩트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번 시작해 볼 테니까 바로 시작하세요. 네. 큐! 이거는 제 어릴 적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강원도 한 동네에서 이제 나고 자라서 유치원,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자매같이 자란 친구 이야기예요.
사건의 시작은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10월에 일어났어요. 이제 그 친구를 제가 편하게 A라고 칭할게요. 전 예체능 쪽이라 이제 초등학교 졸업 후에 체육중학교로 진학하게 됐고, 이제 A 친구는 집하고 조금 떨어진 남녀공학중학교로 배정이 되었어요. A 친구는 집하고 조금 멀어진 학교로 배정된 게 이제 집안 사정도 안 좋았고, 그때 공부도 되게 워낙 잘하던 친구인데 사정이 미치 못해서 이제 그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된 거예요. 간간이 이 친구가 전단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주말에는 부모님을 도와서 가게 일을 돕던 착한 아이였는데, 언제나 저랑 뭐 늘 그렇듯 학교를 가기 위해 이제 버스를 타야 했고, 그렇게 잘 지내던 중 A 친구가 어느 날부턴가 이제 안색도 안 좋고 성격 또한 순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조차 못하던 아이인데, 성격도 좀 많이 예민해져 있었고, 무슨 일이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도 대답도 안 하고 피하더라고요. 이상하긴 했지만 이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친구가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무섭다고, 무서운데 이제 부모님한테 말을 못 하겠다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얘기를 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막은 4월에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부모님 가게로 향하던 중 같은 학교에 같은 반 친구를 만났대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수다 떨면서 집으로 가다가 친구가 이제 친한 고등학생 오빠가 있는데 소개를 받아보겠냐고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말했듯이 이 친구는 누굴 만나서 놀 만큼 집안 형편이 좋지 못했고 당연스레 거절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실 책상이며 집으로 택배가 오고 편지가 놓여있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냥 누가 장난치는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상태가 너무 심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오는 택배에는 누가 보냈는지 기입조차 없고 받는 사람은 A친구였다고 하는데, 내용물은 처음엔 갈기갈기 찢어진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는 A사진이 보내졌고, 매일같이 책상 위에 있던 편지엔 A 얼굴만 오려붙인 사진이 붙어있고 빨간 글씨로 이래도 내가 싫어? 라고 쓰여있었대요. 처음엔 누가 장난을 쳐도 이렇게 치지? 내가 싫으면 싫다 하면 되지 이러고 넘어갔는데, 날이 갈수록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심해졌다고 해요. 편지와 택배를 받기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평소와 똑같이 등교를 했는데 교실 칠판에 A는 내 여자다. 아무도 접근해서도 건드려서도 안 돼. A 넌 처신 똑바로 하고 다녀. 지켜보고 있으니까. 라고 적혀 있었대요. 그때 같은 반 친구가 얘기했던 고등학생 오빠가 생각이 나서 그 친구에게 이제 가서 물어봤대요. 그 오빠가 A 친구를 꽤 좋아했었고 소개해달라, 집이 어디냐 물은 건 있지만 이런 짓 할 사람은 아니라고 했대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 끝내고서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그럼 누구지? 이러면서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며 한 달을 괴롭힘 당하고 있었을 무렵 저한테 전화가 오던 날 오전에 사고가 생겼어요. 한 달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누군지도 모르는 공포 속에 택배 하나가 왔는데, 그 안에는 목만 도려낸 고양이 머리와 어디서 잡은 건지도 모를 형태도 알아볼 수 없는 동물 사체들이 박스 안에 있었고, 그 위엔 A친구의 옷이 동물들 피로 얼룩져 있었고 A사진과 함께 올려져 있었다고 해요. 그 뒤로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문자 한 통이 왔는데, 오래 버티네? 네가 날 만나줄 때까지 난 계속해서 선물을 보낼 거야. 지켜보고 있어. 오늘 입은 옷 너무 예쁘다. 라고. 그래서 너무 무섭다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고, 전 당연히 이 상황을 부모님께 말씀드려라 라고 하고 다독였죠. 그 뒤로 한참 저도 이제 운동에 집중하느라 연락을 못하고 요즘은 어떤가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 부모님이 A가 자살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연락을 미처 못했다고. 저와 전화를 끊고 부모님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게 누군지 찾던 중에
협박 편지와 택배는 계속됐고 심지어 부모님 가게에 불까지 내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우울증까지 왔고 몇 개월 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할 만큼 상태가 안 좋다가 부모님이 안 계신 시간에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나중에 제가 이제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범인은 같은 반 친구가 소개받아보겠냐고 말했던 그 오빠였고 이미 그 오빠에 대해 주변 다른 친구들은 알고 있었다고 해요. 집착도 강하고 성격도 이상하려 만큼 착하다가 뒤에선 이중성격을 보인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모님도 나중에 안 사실인데 소문이 되게 무섭잖아요. 말 없는 발이 천리 간다고. 학교 내에선 이미 그 친구가 그 오빠랑 잤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로 인해 남자애들이 이 친구를 되게 쉽게 보고 건드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성폭행도 많이 당했었다고 해요. 그 사실을 연락 못하는 동안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하고 소가리하다가 안 좋은 선택을 한 거였고 제가 이거 제보하게 하면서 못 적었던 내용인데 친구가 그 안 좋은 선택을 하기 하는 그 오전에 제가 운동을 하느라고 핸드폰을 확인을 못했거든요. 문자가 와 있었어요. 속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는 너뿐이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이렇게 남아 인사하고 가라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진짜 이거 실화예요? 네, 실화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썰을 하나 더 풀려고 생각 중이었었거든요. 네. 아마 오늘 이야기하고 다음 주 이야기하고 이어질 거예요.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나서 이 친구한테 되게 미안했었거든요. 네. 운동만 아니었으면은 마지막 전화라도 받아서 어떻게든 달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연락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제가 이 친구가 이제 문득 이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가위에 눌려요. 아, 네. 네, 그 썰을 제가 다음 주에 풀려고 하거든요. 와, 진짜 근데 개, 아, 그, 나. 근데 이 친구 말고도 이런 식으로 좀 스토킹을 당했던 언니들도 있다고 해요. 네, 사연이 좀 묵직하죠. 와, 근데 진짜 그, 아, 나 저런 남자애들 너무 싫은 게, 나 학교 다닐 때도 왜 그 있잖아. 학교 다니면서도 막, 야, 누구 어떤 애, 이거 뭐 여지 걔 알잖아. 나 걔랑 뭐 했다 하고 자랑하는 애들, 나는 그런 얘기를 되게 싫어했거든. 지 여자친구면은 오히려 그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약간 뭐 자기 여자친구랑 뭐 했고 막 이거 다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좀 그런 애들이 좀 싼 마인 느낌 나지 않아요? 난 그래서 걔네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는 좀 저기 가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차라리 게임하는 얘기가 너무 좋아해서 그냥 그런 애들하고 놀았거든? 그냥 좀 게임만 하는 애들, 뭐 운동하는 애들? 뭐 마치 뭐 자랑인 것처럼 그런 애들이 좀 있어. 음담패설 되게 좋아하고 좀 친구니까 뭐라고는 못하는데 같이 좀 엮이기 싫어가지고 막 그런 애들. 네, 그렇게 해서 그 친구에게 좀 안 좋은 행동을 했던 남자애들이 강제 전학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나중에 부모님이 아셨다고 했잖아요. 이 사실을. 그죠.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형사 고발까지 들어가셨고 일부는 이제 몇 번 이런 일로 인해서 보호감찰? 그때 당시에는 중학생들을 보호감찰 같은 거 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갔던 애들도 몇 명 있어서 소년으로 감치가 된 경우도 있었고 몇 명이. 진짜 그. 근데 결국에는 그 오빠라는 사람은 그 저희 동네에서 아예 이사를 가버려서 잡지 못해서 아직도 부모님이 그거 생각하시면 애통하시다고 하시거든요. 아 이거 듣는 우리도 그런데 그. 아 진짜 아우 아유, 차라리 항상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차라리 이런 사연 같은 경우 사람 문제의 사연은 차라리 구라였으면 좋겠다라는 거.
귀신 얘기는 뭐 주작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좀 이런 사연 보면은 없어야 될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좀 많이 화가 나요. 감정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여자분들 아니면 주위에 친구분들 있으신 분들 특히 남자분들은 안 이러셨으면 좋겠다. 여자분들도 이런 일을 안 당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시원님이 이제 스토킹 썰 있으신 분 있냐고 해서 예, 얘기를 안 꺼내고 싶었던 건데 이걸 이렇게라도 풀어서라도 이제 친구 얘기를 좀 알리고 싶었어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라도 이거는 주위의 사람들한테라도 도움 요청하셔서 해결을 하시는 방안으로 하셨으면 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우리 콩당군이도 이렇게 사연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다는 뭐 그런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또 이번 주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콩당군이 이번에 2주 차인가요? 네, 한 주 쉬어가지고. 한 주 쉬면 다시 초기화 되거든요. 네, 2주 차예요. 지난주에 하고, 이번주에. 좋아요. 자, 그러면은 또, 다음주에 뵙도록 할게요. 우리 치킨 패밀리들. 열심히 이렇게 또 사연 제보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시안의 공포 라디오. 너만 아는 미스테리한, 너만 아는 미스테리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두들 굿나잇. 저는 근데 진짜 여러분들 공포 라디오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무서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진짜 노잼이다 라고 하시는 그 감정이 공포 아닙니까? 여보세요? 마리님? 아, 네, 여보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예, 아주 네. 잘 지냈어요. 아, 네, 그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마리님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요? 혹시 지금 어디세요? 아, 집이에요. 밖에 있는 거 아니고요? 우리 바리님 오늘은 어떤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건가요? 오늘은 귀신이나 이런 썰이 아니고 네. 제가 실제로 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죠? 네, 맞아요. 좋아요. 그 우리 바리님의 사연 이번 그 좀 뭔가 제가 저번 주에 사연을 들었는데 저번 주에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죠? 아우, 네. 네, 시청자분들도 네네. 다 기억하시고 좋아요. 이번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룰은 다 아시니까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이 일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고요. 일은 20살 때 일어났었어요. 제가 20살 때 저희 집이 그 같은 동이긴 한데 이제 아파트를 이제 몇 동 몇 동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을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하는 동안 기간이 잠깐 좀 붕 떠가지고 다른 동네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가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좀 어두침침하고 좀 무서운 그런 동네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20살 때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알바를 처음 시작하게 됐었어요. 근데 알바를 하면서 좀 시간이 늦게 끝났어요. 오후 11시쯤에 끝나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셔틀버스를 타고 나서 그 집 앞에 내려서 왔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좀 늦게 끝나서 셔틀버스를 못 탔었어요. 근데 셔틀버스를 못 타서 이제 택시를 타게 됐었거든요. 근데 택시를 타고 오는 길에 이제 가방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지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갑을 두고 왔다 싶어가지고 그때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 나 지갑을 두고 왔는데 이따가 내가 5분 10분 전에 도착하기 5분 10분 전에 연락 줄 테니까 그때 좀 지갑을 가져다 달라 라고 얘기를 했고 아빠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가고 있는데 5분 10분 전쯤에 이제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내려오면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택시에서 내리려고 준비를 하는데 혹시 몰라서 주머니를 다시 뒤져보니까 택시비 낼 정도의 돈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고 이제 택시 기사분한테 돈을 주고 내렸어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그 집에 가기 전에 살짝 언덕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높은 건 아닌데 살짝 언덕이 있었는데 거기를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쇼핑백 흔들흔들 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 종이 쇼핑백이 약간 흔들흔들 이렇게 좀 종이 짝짝짝짝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이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람이 지나가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이상한 게 계속 듣다 보니까 느끼는 게 이 사람이 절대 제 앞을 지나쳐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뒤에서만 계속 쫓아오고 제 앞을 지나쳐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일부러 좀 빨리 걸었는데 그 사람이 좀 더 빨리 걷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쇼핑백이 자꾸 바스락바스락 걸으니까 그래서 좀 일부러 천천히 가봤는데 또 그 사람도 천천히 걷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 보폭으로 또 걸었더니 그 사람도 보폭으로 보통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뛰어내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쇼핑백 소리가 바스락 이러는 거예요.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뭔가 잡히면 안 될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이렇게. 그래서 딱 쳐다봤는데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있다고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막 손을 흔들어줬는데 그때 그 사람이 제 왼쪽 옆을 스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집 입구로 들어가는 곳을 보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힐끗 봤는데 좀 이제 모든 게 다 까맸어요. 뭐 모자도 검은 모자, 약간 말랐고 검은색 자켓에 뭐 검은색 바지에 뭐 검은색 신발에 모든 게 다 검했어요. 약간 그림자 같이. 그렇게 검해서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같이 이제 아빠랑 올라가게 됐죠. 근데 아빠가 집에 딱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너 뒤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너 뒷모습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안 되겠다 싶어서 위에서 내려오면서 저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좀 조심해서 다녀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20살 때는 또 한참 놀 때잖아요. 놀 때고 술 먹고 막 이럴 때인데 제가 또 술을 좋아해서 좀 많이 먹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있고 한 달 뒤쯤에 제가 술을 먹고 한 2시 반쯤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계단이 보통 이렇게 딱 올라간다고 해서 1층에서 2층으로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층에 갔다가 그 1.5층에 갔다가 또 층을 올라야 2층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데 제가 막 계단 올라가면 한 2층 반쯤 됐는데 밑에서 뭔가 누가 이렇게 쇠파이프를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슥 하고 끄는 소리 있잖아요. 근데 그게 들리면서 이렇게 슥 하면서 그 힘 빼고 그냥 계단 위에 올라가면 탕탕탕탕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술도 먹었고 저 그때 힐을 신고 있었는데 술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화장실에 뭔가가 고장이 나서 쇠파이프를 고치려고 가는 건가 보다 싶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새벽 2시 반 3시인데 누가 화장실을 수리를 하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해서 구두를 신었는데도 까치발을 하고 종종걸음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소리가 쓱 탕탕탕 쓱 탕탕탕탕 쓱 탕탕탕탕탕 쓱 탕탕탕탕탕탕 이러면서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층, 5층까지 계속 가면서 막 이제 뛰기 시작했어요. 막 뛰기 시작하고 그 사람도 밑에서 막 드드드드드 막 이렇게 뛰어오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3층일 때 그 사람은 1층, 제가 4층일 때 그 사람은 이제 2.5층, 제가 5층에 딱 갔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근데 팍 넘어졌는데 제가 너무 세게 넘어져서 그 건물이 웅 하고 울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다 싶어서 와다다다다다 이러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 딱 반층밖에 이제 차이가 안 나는데 저는 제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그 사람 인상착의를 봤는데 첫 번째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쇼핑백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집 비밀번호를 막 눌렀는데 비밀번호가 안 눌리는 거예요. 근데 막 진짜 손이 달달달달 떨리고 막 다리는 막 진짜 내 다리가 아닌 것 같고 막 이랬는데 가끔 엄마가 도어락을 그때 잘 쓰던 때가 아니어서 그냥 도어락을 풀어놨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풀어놨나 싶어서 그냥 문을 열었는데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잠금을 딱 눌렀는데 바로 찰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 문이 열렸겠죠. 근데 그날은 정말 희한하게도 집에 아무도 없던 날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람이 이거 문구멍으로 눈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그 양손을 뒷짐을 이렇게 딱 쥐고 얼굴만 이렇게 딱 내밀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어,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딱 그렇게 쳐다보길래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집에 누군가 있는 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빠 밖에 누가 있어 요즘 나와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문구멍에다 대고 씩 웃는 거예요. 씩 웃더니 나 더 너 집 다 비어있는 거 알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게 씩 웃더니 그러니까 저벅저벅 천천히 내려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제가 한동안은 술을 못 먹었어요. 한동안은 술을 못 먹고 막 먹게 되더라 좀 일찍 들어오고 이랬었는데 정확히 일주일 뒤에 또 사단이 나게 되는데 제가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그 복도에 센서가 켜지는 거를 항상 확인하고 집을 봤었어요. 그게 사람이 지나다니는 거가 증명이 되는 한 가지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봤었는데 그 날도 어김없이 술을 먹고 3시 반인가 4시쯤에 이제 집을 들어갔어요. 근데 집을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센서를 본다고 했잖아요. 1층에서 술이 취한 채로 약간 비틀비틀 거리면서 이제 고개를 들어서 이 센서가 켜진지 복도를 이렇게 쭉 보고 있었어요. 근데 센서가 1층에 켜지고 2층에 켜지고 3층에 켜지고 4층에 딱 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저 사람 들어가나 보다 이러고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차례대로 꺼지잖아요. 1층 꺼지고 2층 꺼지고 3층 꺼지고 4층이 딱 꺼졌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야지 하고 한 발짝 딱 내딛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4층에서 센서가 켜지고 꺼졌잖아요. 근데 문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문이 닫힌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너무 이상해서 그대로 5분인가 10분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근데 5분 10분 뒤에 정확히 4층에서 센서가 확 켜지는 거예요. 근데 4층, 5층, 6층 센서가 다다다다 켜지는데 그게 진짜 10초 만에 갔어요. 4층, 5층이 다다다 켜지더니 6층에서 창문을 드르륵 쾅 열고 그 밑으로 얼굴을 쑥 내밀고 쳐다보면서 저랑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면서 그리고 본인도 가리키면서 씩 웃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듯이. 근데 그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저를 세 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길로 바로 대로변에 나왔고 그때 같이 술 먹었던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아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집에 좀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와줘서 집을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고맙다 하고 이렇게 갔는데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카톡방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가지 않고 집 뒤쪽에
공원 같은 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피식피식 웃고 있었는데 그 같이 있었던 언니 오빠들이 사진을 이제 찍은 거죠. 이 사람 맞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맞대요. 이 사람 맞냐? 물어봤는데 이 사람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저 사람 계속 피식피식 웃고 있었다고 조심히 다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단락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 동네 말고 원래 살던 동네로 이제 다시 이사 준비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있었던 그 동네가 너무 위험한 동네다 보니까 그 주변에 집 주변에 뭐 성폭행범이나 아니면 이렇게 범죄자들 누구누구 사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우편으로 나눠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뭐 천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사가기 딱 그날 우편이 온 걸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죄명이 성폭행범 그리고 아동 성범죄자였어요. 근데 저는 이 일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해요. 이거는 제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고 전 그래서 계단을 가는 거를 되게 무서워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어요. 우와 대박. 아 진짜 여자들 어떻게 살아가냐. 진짜 너무 무섭다. 아 그러니까 네. 이제 그 10년 전 일이었으면 지금 30살이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와, 그것도 소름이다. 와 진짜 10년 전. 아 근데 진짜 다행이네요 정말로. 진짜 그 사람이 근데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네네. 그 저한테 막 그렇게 했던 게 출소하고 한 달 뒤에 그렇게 했던 거더라고요. 아 그러네. 제가 한 달 동안 막 거기를 똑같은 시간에 왔다 갔다 한 거를 그 사람이 알고 있었나 봐요. 아 그래도 진짜 다행이다. 진짜 그런 새끼들은 그냥 딱 그 뭐지 아일랜드 형식으로 성벽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가둬놓으면 안 되나? 와. 그러니까요. 좁혀야죠. 그러니까. 저기 그 뭐 독도 옆에 조그만한 섬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 가둬놓고 옹기종기 살았으면 좋겠다. 야.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도 그거 좀 트라우마로 좀 남을 것 같아. 그러면 밤거리 지나갈 때도 되게 신경 예민하겠네요 거의. 저 한 100번은 쳐다본 것 같아요 뒤에. 그러니까. 오 트라우마 되게 남을 것 같아. 오 그래도 지금은 그러면은 밤늦게까지는 술을 안 드시죠? 집에서 먹어요 그냥. 아 아싸리. 술은 못 참지. 네. 그렇죠. 진짜 발인이 너무 다행이다 그래도. 네 맞아요. 아 근데 진짜 이야기가 오늘 너무 기승전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 연결. 떨어졌어요? 아니 딱딱 떨어진 거. 아니 물론 그 얘기 뭐 재밌었다가 아니라 이야기가 저희가 몰입하기가 너무 편하게끔 말씀해 주셔서 잘 들은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발인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약간 좀 그 우주 교신 그런 거 빼고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우리가 불가 학력이니까 나름의 재미이지 않았나 우리 바리님. 그러잖아 또 이런 썰들 위주로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바리님. 네, 또 있어요.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납치 비슷한 것도 있었고. 나는 바리님이 진짜 그 다크호스 그거 같아요. 우리 우리 치킨 팸에 들어와야 돼. 치킨 팸에. 알겠어요. 치킨 먹고 싶어요. 네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배불리 맨날 먹여줄게. 고맙습니다. 우리 치킨 팸. 네. 그래요. 우리 바리님 오늘도 사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안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리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 뭐 벤저스 이가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깔끔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연속 사연자는 치킨 패밀리, 치킨 팸. 그래서 저희가 또 만든 게 있죠. 치킨 팸, 치킨 팸 로고를 또 만드는 게 있죠. 저희 연속 출연하시는 분들은 저희 패밀리로 껴드립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치킨 팸.